자,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그 게임 바로 슬레이 더 스파이더라는 게임이고요. 자, 이 게임은 덱빌딩이에요. 덱빌딩 게임이고 뭐 흔히 아는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알만한 카드 장르 자체가 그렇게 뭐 유명한 장르가 아니라서 그나마 좀 비슷한 거 이제 하스스톤 뭐 이런 게임이랑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보시면 되게 직관적이고 괜찮더라고요. 게임이 할 맛이 좀 나고 조금만 내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보는 맛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슬레이더 스파이어 해본 사람들은 이 게임의 진가를 알죠. 하지만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죠. 시작합니다. 자, 1막 보스까지 가는 여정이고요. 범례를 보시면 채팅창이 좀 막고 있죠. 이 범례를 보시면 나오죠. 범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올라가는 길을 잘 정해야 돼. 미지 물음표는 이제 미지.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을지 나에게 도움되는 것이 있을지 모르는 거야. 랜덤성이 굉장히 강하다. 이제 보물, 여기는 확정적인 보물이 있는 구간. 상인은 무언가를 팔겠죠. 휴식은 쉬거나 카드를 강화하거나 두 가지예요. 예. 위에 체력이에요. 돈이고요. 처음에 내가 가져가는 능력.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몬스터들과의 전투가 끝나면은 체력을 6 회복합니다. 내 체력은 총 80이고요. 인생은 도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트 몹들이 있는 곳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트 몹은 좀 강하겠죠. 요거는 이제 강하지 않은 애들. 이런 거 잘 골라서 가야 합니다. 네. 자, 저는 물음표가 많은 미지. 예. 물음표. 그리고 상인 있죠. 요 루트로 해서 가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쓰레기 루트는 내가 봤을 때 세 번째 길이야. 여기 갔다가 요렇게 가면은 몬스터를 지금 몇 명 만나? 하나, 둘, 셋, 넷. 많이 만나겠죠? 피해야 되는 건 아닌데 너무 잦은 전투는 내가 좆될 수도 있다. 그게 바로 이 게임의 교훈입니다. 시작합니다. 튜토리얼 난 필요 없는데 해봐서. 자, 콩벌레. 콩벌레가 공벌레네. 자, 공벌레 두 마리. 얘네들 특성 몸 말기. 몸을 말고 있다. 일단 한 대 쳐맞으면은 몸을 말면서 방어도를 4를 얻는다. 아르마딜로 같은 새끼죠. 자, 이 새끼들 어떻게 요리해서 먹을 것인가. 일단 몬스터 위에 이 효과를 봐야 돼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복합. 얘가 지금 다음 턴에 나한테 해로운 효과를 가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여기 있는 이 공벌레는 6의 피해로 나한테 피해를 줄 것이다. 얘네들이 다음 턴에 무슨 행동을 할지 미리 나와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누구부터 첫 때려 죽여야 될까요? 랄프 씨에게 물어볼게요. 누구부터 첫 때려 죽여야 될까요? 예?
엘프씨. 맞아요. 맞습니다. 뒤에 놈을 때려쳐 죽여야겠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뒤에 놈을 패 죽여야겠죠. 자, 뒤에 놈 패 죽입니다. 내가 여기로 가는 게 낫겠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 볼게요. 타격, 타격, 강타, 타격, 수비, 강타. 나의 행동력은 3이야. 에너지. 여기 카드에 보이는 거 1, 2 있죠? 요게 바로 내 행동력이라는 거예요. 보이죠? 이게 낫겠다. 이게 낫겠다. 요게 내 에너지. 나는 3이라는 행동력이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대가리를 찍어버리면 피해를 8 주고 취약을 2 줍니다. 대가리 찍죠. 취약이 들어갑니다. 취약이 뭐예요? 이 새끼를 때릴 때 50% 더 데미지가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6보다 50% 더 많은 피해는 몇일까요? 자, 6 플러스 50%. 6이 50%는 몇이죠? 바로 3입니다. 3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9가 되겠죠? 죽었어요. 왜 5밖에 안 들어갔냐? 바로 이 공벌레의 몸말기라는 스킬이 있기 때문이죠. 예, 방어도가 4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9를 때렸는데 5밖에 안 들어갔다. 이 새끼가 방어도가 4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9 공격을 4 깎아갖고 5밖에 안 받았다 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그런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볼게요. 자, 볼게요. 자, 공벌레가 나한테 약화를 걸었습니다. 이 약화는 뭡니까? 내가 공벌레를 때릴 때 25% 더 적게 때린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타격은 6이어 들어가는데 25% 깎은 몇이에요? 4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새끼가 나한테 약화를 걸었다. 예. 그러면은 6짜리 공격을 해도 4밖에 안 들어가요. 그죠? 6의 25%는 4니까요. 6의 25%는 2니까요. 2. 2, 2, 2. 오케이? 자, 갈게요. 그러면은 이러면은 방어도를 5 얻는 수비 카드를 두 번 쓰면은 나의 에너지가 1밖에 안 되겠죠? 7 공격을 막으려면? 그러면은 이거를 나한테 두 번 뒤집어 씌워주면 내가 10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새끼가 7 때리면은 내가 피 1도 안 달겠죠? 맞죠? 그럼 나머지 1 카드는, 나머지 1 에너지는 타격을 쓸까요? 수비를 쓸까요? 대답. 나머지 1 행동력은 어디다 쓸까요? 맞아요! 타격이에요. 수비라고 외치는 분들은 나가 뒤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도 없는데요. 자, 역시 몸말기 효과가 드러나면서 이 새끼가 갑발을 사 얻었어요. 아주 그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볼 수 있죠. 자, 저의 에너지는 다 썼어요. 예? 그러면은 턴 종료를 누릅니다. 7 때리겠죠?
하지만 나한테는 10의 갑바가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 새끼는 이제 다음 턴에 나한테 7을 또 공격할 텐데 가만히 주어 쳐맞고 있을까요? 아니면 방어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방어가 맞습니까? 공격이 맞습니까? 자, 방어 1, 공격 2. 채팅창에서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 1이라고 외친 인간들은 오랑우탄 대가리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진짜 멍청한, 정말, 예, 그 멍청한 아주 그 미련한 공벌레 쥐며느리 대가리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이 새끼랑 똑같은 두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보세요. 타격 카드가 행동력이 1밖에 안 들어가고 난 총 3번의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카드 3장을 쓸 수 있으면, 예? 수비 카드 2개 써가지고 얘가 공격할 거 맞고 그러고 한 턴을 더 가져가겠습니까? 아니면은 타격 카드가 3개니까 4, 4, 4 하면 몇이에요? 12요. 그러니까요. 때리고 두 대만 때려도 이 새끼는 뒤지는데 왜 이걸 막고 있습니까? 이 비응신, 이 정말 아 멍청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으니까 이런 게임에 집중 당연히 몰입을 못하는 거예요. 서울대 왜 안 나오셨어요? 존스 호킨스 대학 가느라 제가 못 나갔어요. 서울대학교는. 예. 왜냐면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유학을 일찍 떠났었기 때문에. 예.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수업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조금 지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죄송해요. 예, 비하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거 수업 못 따라오면 안 되죠. 자, 게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저에게 보상을 줬습니다. 자그마한 돈뭉치와 돈뭉치 그리고 공격 포션을 줬어요. 그리고 이 공격 포션에 대한 건 이제 나중에 알아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카드를 셋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왼쪽 위에 나오는 거는 에너지라 그랬어요. 나의 행동력. 나의 행동력은 총 3이죠. 무얼 얻으실래요? 자, 1, 2, 3번 순서대로 1, 2, 3. 뭐가 가장 나에게 이로운 카드일까요? 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에 대한 이해가 일단 필요해요. 소멸. 소멸이 뭘까요? 이 카드는 한 번 쓰면은 그 전투에서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투가 끝날 때까지 덱에서 제외됩니다. 한 번밖에 못 써요. 카드를 섞고 또 내 카드가 또 나오고 이렇게 전투가 길어지면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릴레이가 안 된다. 한 번 쓰면 끝난다. 근데 다음 전투에선 쓸 수가 있겠죠. 자, 전 여기서 가장 괜찮은 카드는요, 흘려보내기 카드 같습니다. 예. 방어도를 8 얻으면서 카드를 한 장 뽑아버리니까. 그죠? 야무지죠? 예? 딜, 뭔가 그 카드가 이제 돌아가는 거 뭐라 그러지? 그. 셔플. 셔플, 예, 셔플을 굴려준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흘려보내기가 최고의 카드였던 거예요. 예, 갑니다. 셔플.
자, 흘려보내기 진행. 자, 첫 번째 몬스터 잡았고요. 자, 이거 좀 그거 못 없애나? 그 정보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무튼 뭐 오케이. 자, 진행합니다. 자, 다음 길로 가볼게요. 잠깐만, 나 왜 길을 잘못 들어갔냐? 뭐야 이거? 나 여기로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이루트로 갔어야 되는데? 뭐야? 아이씨발. 아, 네 번째로 가버렸네. 몬스터 한 번 더 만나는 듯한 느낌인데 그냥 갈게요. 예, 네, 그냥 갈게요. 왜냐면은 이게 함정이었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해야 돼. 갈게요. 보. 자, 다음 몬스터가 나왔습니다. 이 새끼는 턱벌레라는 새끼예요. 턱벌레. 예, 턱벌레. 자, 다음 행동은 이 새끼가 나에게 11이라는 데미지를 줄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공격이 최선일까요? 방어가 최선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애초에 불타는 혈액이라는 이 능력이 있습니다. 전투가 끝나면은 체력을 6 회복하기 때문에 데미지 1 정도는 맞아도 되죠. 방어도를 5. 한 번 더 5. 그러면은 방어도가 10이 되겠죠. 그럼 얘가 날 때렸을 때 내 체력은 1밖에 안 달겠죠. 그럼 나머지 행동력 1은 어디다 쓸까요? 바로 타격입니다. 한 방 빵 때리고 턴 넘기면 얘가 나한테 때리고 1만 데미지가 들어가겠죠. 79의 피가 남습니다. 요런 게임이에요. 일단 기본적인 거 알겠죠. 자, 다음 턴에 이 새끼가 나한테 뭘 할까요? 대가리를 봅시다. 얘가 다음에 할 행동은요, 방어를 얻고 이로운 효과를 사용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는 지한테 좋은 행동을 한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막을 펼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새끼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이 새끼가 다음 턴에 날 공격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이 시발남은 강타. 피해를 8 줘버리고 치약을 2 부여하는 거죠. 치약이 뭡니까, 여러분들? 공격 시 50%의 피해를 추가로 더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타를 써서 대가리를 깽 쳐맞고 나면 얘가 치약이 걸립니다. 피 밑에 치약 걸린 거 보이죠? 예, 두 턴 동안 50% 더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새끼한테 타격을 썼을 때 데미지가 몇 들어갈까요? 아,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아주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9가 들어갑니다. 맞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턴을 넘겨요. 얘는 턱벌레는 외침이라는 스스로에게 버프를 걸었습니다. 외침이 뭘까요? 바로 힘을 스스로에게 부여했습니다. 자, 세 번째를 보면은 여기 밑에 칼 표시 보이죠? 칼 표시. 칼 날 방향이 2시 방향으로 향해 있잖아요. 자기에게 이로운 효과. 이 새끼가 턱벌레가 외쳤던 버프 효과는 공격 피해가 다음 수치만큼 증가합니다. 3. 그러니까 이 새끼의 기본 공격인 11 플러스 3 들어갔으니까 14의 데미지로 나를 개작살내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은 뭘로 막으실 건가요? 자, 1번 카드 방어도 5, 타격은 다들 아실 거고. 기가 막힌 지금 카드가 들어와 있죠. 기가 막힙니까? 안 기가 막힙니까? 이거 보세요.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을까요? 안 맛있을까요? 맛없어요.
왜 맛이 없죠, 랄프 씨? 그냥 세번 때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랄프 씨가 참 멍청한 게 뭔 줄 아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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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프 씨 와서 주장해 보세요. 예? 일로 오세요. 예. 당신 일로 오세요. 당신이 아무리 게임을 잘해도 나보다 덱빌딩 게임은 잘 못할 거예요. 예? 당신이 왜 멍청한지 내가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안, 예. 와서 앉으세요. 예? 예? 완전 와서 앉으세요. 예? 자 보세요. 방어도가 6이 있잖아요. 자 방어도가 20... 6이 걸려있으면 얘 피는 26이죠. 근데 지금 증, 공격력 증폭이 걸려있기 때문에 취약이 걸려있죠. 예, 9딜이 들어갑니다. 다격 한 방에. 999 39 27 39 27 27 그럼 어떻게 되나요? 1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죽겠죠. 턱벌레는 죽습니다. 그렇죠. 라는 주장이죠. 예. 봅시다. 한 대 두 대 당신 정말 똑똑하군요. 진짜 이거는 인정을 할게요. 진짜 바로 이거예요. 똑똑합니다. 예. 이제 덱빌딩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좀 생기셨나요? 예. 그래도 스파이더 카드놀이 또 야무지게 어릴 때 했기 때문에 19골드를 가져가고 새로운 카드를 얻었습니다. 자 무슨 카드가 가장 이득일까요? 지금 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못 맞추면은 손바닥 맞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중에 아니 손바닥 맞아야 돼요. 아니 일단 이... 아니 손바닥 맞아야 돼요. 자 1번 카드 기사 회생. 네. 일단 그 카드 색깔이 희귀색이에요. 희귀색 하늘색이죠. 네. 네. 1만 카드는 흰색입니다. 네. 조금 더 좋은 카드란 소리예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있는 공격 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를 소멸시킵니다. 소멸시킨 카드 한 장당 방어도 5를 얻습니다. 지금 형님이 보유하신 방어 카드가 몇 개죠 총? 제가 한 4-5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흘려보내기 하나와 방어 카드가 하나 4장 둘, 4장이나 있어요. 3에서 한 4장 정도죠. 네. 손에 4장이 있을 경우 방어도 20을 얻는 건데 네. 하지만 공격 카드를 제외한 모든 거기 때문에 방어도 4개를 가지고 있을 때 버리면 이거 좀 후반에 좋은 카드입니다. 지금 아직 그 카드 덱이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카드는 아직까지는 쓸 필요가 없다. 자 다음 카드로 넘어가 볼게요. 휘발성 재학살 카드. 예. 피 20 너무 매력적인데요. 하지만 휘발성 능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턴 종료시 손에 있을 경우 소멸되는 카드다. 소멸된 카드는 전투가 종료될 때까지 덱에서 제외된다. 일회성이라는 거죠. 아까 썼던 소멸이랑 같은 네. 카드라는 거죠. 근데 얘를 써가지고 데미지 20 아니 쓰면은 이제 무덤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무덤으로 가면은 소멸이 안 됩니다. 읽어보세요. 턴 종료시 손에 있으면은 손에 있으면은 이 카드가 없어진다. 그냥 무용지물이 된다. 이 말이고요. 이 카드를 내 손에 들어왔을 때 무조건 써야 됩니다. 무조건 써서 묘지로 보내놓으면은 이 카드가 다음번 또 카드 다 썼을 때 드로우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 약간 양날의 검이라는 소리죠. 예. 자 그럼 그 다음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드디어 버프 스킬이 나왔습니다. 아까 그 첫 보상으로 먹을 수 있었던 그 네 번 때리는 거 있죠. 네 번 때리는 그 공격이 버프가 필요한 스킬이었어요. 2로 때리는 스킬이었는데 그렇죠. 이런 이제 힘 2를 얻는 스킬을 얻으면 4로 때리니까 데미지가 16으로 뻥튀기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카드랑 이 카드가 있었으면 좀 더 약간 시너지 효과가 있었을 텐데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카드를 안 쓰겠습니다. 왜냐면 이번 턴이 끝날 때 이 한 턴만 약간 그 한 턴만 세게 해주는 그런 스킬이기 때문에 보면 이제 에너지가 0이에요. 예, 언제든지 쓸 수가 있지만 예, 약간 그 빡질 타임에만 좋은 거기 때문에 이 카드를 쓰고 무조건 공격을 써야 됩니다. 맞죠? 자, 저는 2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최종 선택은 2번 카드가 가장 나에게 좋은 카드일 수 있다 라는 예. 거죠. 예.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만 맞습니다. 2번, 3번 둘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하나를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네. 카드의 쓰임 비용 네, 2 맞습니다. 2 하지만 카드의 쓰임 비용 0 이거 엄청 큽니다. 이게 시너지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제발. 무지하게 크기 네. 때문에 저는 3번을 3번이 제일 무난하긴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번 카드는
양날의 검입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치우쳐 있는 스킬이에요. 이 3번 카드 같은 경우에는 손패에 들어왔을 때 그냥 언제든지 털어도 되는 그런 카드죠. 왜냐면 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하지만 2번 카드는 무조건 털어서 이득을 봐야 되는 그런 카드입니다.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3번이 무난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방송인이라면 2번이 맞다고 맞죠. 대학살 가져갈게요. 그러면 네. 오케이 좋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었어요. 그렇죠. 자 다음 볼게요. 자, 자 망각과 변화와 성장 중에서 하나를 가져가야 돼. 망각. 와 성장도 있어요. 이건 이제 쓰레기 카드를 없애는 건데 지금 손패에 쓰레기 카드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주 네.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 저주 카드도 있나요? 저주 카드도 있어요. 보면 알아요. 한 2번 카드 같은 경우에는 도박인 것 같고. 그렇죠. 1번 카드는 강한데. 네. 1번 성장 같은 경우에는 무난한 거고. 당신은 잘 모르고 있어요. 2번이 좋다. 그렇죠. 왠 줄 아세요? 이거 도박이잖아요. 이거 1번 카드인데 여기서 카드만 잘 고르면 기가 막힌 또 카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흔하디 흔한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카드 대기입니다. 예, 별로 별 볼 일 없죠. 자, 흔하디 흔한 타격 카드 하나를 근데 공격보단 방어를 더 버리는 게 맞죠. 저는 공격을 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아니요. 딜 스킬이 좀 많아야지. 아니요, 딜 스킬은 있어야 좋죠. 가봅니다. 수비 카드 하나 버립니다. 버리고 자 이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예요. 노란색 하나 둘 셋 어떻게 아 확인 여기 있는데 둘 하나 둘 셋 무작위 적들에게 피해를 3만큼 세 번 줍니다. 와 1 코스트 9딜짜리 스킬을 먹었어요 지금. 그렇죠. 1대1로 싸울 땐 확정 9딜이지만 여러 명이 있을 때는 3씩 퍼지기 때문에 약간의 도박성이 있다. 기가 막힌 카드죠. 네. 맞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 카드예요. 네. 자 다음 갑니다. 또 저게 이제 버프를 받으면은 333 들어가기 때문에 자 요거 갑니다. 대기에 있는 카드 한 장을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은 특별한 유물을 획득할 것인가. 2번이 맞는 것 같은데요. 자 2번에 대한 옵션은 그렇습니다. 내가 얻어지는 거는 휘어진 집게라는 고유 유물이에요. 내 유물 지금 불타는 혈액 같은 유물이에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변경이 아니야. 여기 이렇게 템을 계속 얻어가는 거예요. 아, 이 자리에. 거기 유물이구나. 휘어진 집게. 매턴 시작할 때 손에 있는 무작위 카드를 이번 전투 동안 강화시킵니다. 뭐가 강화될지 모르는 랜덤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강화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공격이 6이었잖아요. 얼마까지? 강화 1 강화시키면은 9가 돼요. 50%씩 오르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방어도 같은 경우도 50%가 오르는 그렇죠. 근데 고통 그거에 비해서 이제 저주를 얻는 고통은 뭘까? 사용 불가. 손에 있는 동안 다른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체력을 1씩 잃습니다. 이거는 좆도 도움 안 되는 쓰레기 저주. 쓰레기 저주에다가 사실 휘어진 집게도 그닥 좋아 보이진 않지만 랜덤성이죠. 이거는 어떨까요? 뭐요? 일단은 유물을 획득한 다음에 나중에 저 저주 카드를 갈아버리는 거죠. 이 고통이라는 저주가 들어오면서 피 뭐 조금 깎여도 제 인생이 좆될 수가 있어요. 턴 끝나면은 6씩 차니까 이거는 조금 그래도 미래를 위한다면 2번이 약간 좀 오케이 확인 갑니다. 갑니다. 네. 갈게요. 자 휘어진 집게 얻었습니다. 예. 아 내 손에 그럼 이제 저주 카드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기분 더러워지거든요. 네 없애야죠. 조금. 자 일단 돈이 137원 모였습니다. 상인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 별로 안 하네요 가격이. 네 지금 세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세일은 무조건 사는 게 맞아요. 24원에 이 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와 근데 이거는 조금 손에 있는 카드가 전부 공격 카드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14 줍니다. 그 말은 뭐냐 방어 카드가 아니라 내 손에 있는 카드가 전부 공격 카드일 때 아까 방어 카드 하나 소진시켰죠. 네 좋습니다. 요거 좋아요. 그 방어를 입으로 내가 방어를 해버리고 좋은 어떤 그 느낌을 그 좋은
그걸 낼 수 있어요. 턴당 5장이죠. 예. 근데 저주 카드도 공격 카드로 혹시 포함이 되나요? 저주 카드는 공격 카드가 아니죠. 저주라고 아예. 그러면 돼요, 저거 발동하기 좀 힘들겠네요. 보세요. 스킬, 스킬, 파워, 공격, 스킬, 스킬 이렇게 이름에 다 나와 있어요. 아, 그러네요. 가운데에 있군요. 파워가 이제 요건 이제 유물들이에요. 내가 돈이 더 많았으면 이런 유물들을 가지고 갈 수 있었을 텐데. 포션 벨트 획득할 때 포션 슬롯을 두 개 얻습니다. 그러니까 포션이 지금 총 3개인데 다섯 개까지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저거 어떤가요? 75원으로 저주 카드를 없애는 거 어떨까요? 아니죠. 이걸로 저주 카드를 없앤다. 예. 그거 어떨까요? 이거요? 예. 쓸모없는 카드는 털어버리는 게 좋거든요. 좋은 얘기예요. 어쨌건 예. 할인하는 거 하나 가져갔으니까. 네. 오케이. 갑시다. 자, 여러분 진짜 진도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이제 쉬는 구간입니다. 화토풀이에요. 휴식. 휴식은 체력의 30%를 회복합니다. 전혀 필요가 없죠? 예. 지금 내 피가 80이죠? 네, 풀피죠. 의미 없죠? 예, 네. 네, 의미 없죠. 저 누르면 바로. 자, 재련. 네. 덱에 있는 카드 하나를 강화. 드디어 강화 시간이 옵니다. 좋습니다. 자, 강화 수업 다들 따라오세요. 자, 미리 볼 수 있나요? 얘를 강화했을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플러스. 오. 예. 대학살 카드를 플러스 시키면은 데미지가 8 더 붙습니다. 폼 미쳤다 이거. 예, 이거 폼 미쳤죠. 한 방이 존나게 강력하다. 예. 증가량이 50%가 아니죠. 예, 좆되는 거죠. 이거 누구 써버리면 이건 맞으면 그냥 하나 죽여요. 예, 그냥 하나 찢어버릴 수 있는 카드죠. 예. 와일드 카드를 더 와일드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그렇죠. 강화다. 격돌은 혹시 데미지가 얼마나 오른지 자, 격돌은 4. 이거는 사실 그렇죠. 좀 발동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적죠. 근데 솔직히 손패에 흘려보내기 포함 수비 3개만 안 뜨면은 거의 0코스트로 공짜로 14딜 가져가는 겁니다. 이것도 거의 대학살이랑 데미지가 비슷해요. 자, 강타는 취약을 3까지 더 부여를 해주고 네. 피해를 10 주고 자, 흘려보내기 같은 경우는 방어도를 11 얻고 카드를 한 장 뽑는다. 네. 밖에 안 오르네요, 증가량이. 자, 이거 누가 봐도 대학살이 의미가 있어 보여요. 예, 부칼은 얼마 오르나요? 부메랑 칼날? 부메랑 칼날. 네, 그냥 4 올라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3 올라갑니다, 3. 그러나 이거는 8 올라갑니다. 그렇죠. 대학살 가는 거예요. 씨발, 네. 이거 써버리면 그냥 찢어버립니다, 그냥. 머갈통 뜯어버리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유니크 무브를 만나게 됩니다. 예. 피가 너무 많은데요? 자, 얘네들 효과부터 볼게요. 얘네는 애초에 인공물이라는 게 달려있어요. 나한테 해로운 효과를 쓰면 그 해로운 효과를 무효화 시켜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지금 강타를 써봤자 그게 없죠.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강타는 사실 의미가 없죠. 자, 두 명은 지금 나한테 해로운 효과를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복합이라고. 네네. 보이죠? 보입니다. 복합, 복합. 네. 얘는 다음 턴에 나를 굴을 때릴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명을 확정적으로 죽일 수 있을까요? 네. 못 죽입니다. 못 죽이죠. 예. 네. 못 죽여요. 그리고 지금 대학 체력들이 다 달라요. 40, 41, 42예요. 이거 딜 계산 잘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형님이 보유하시는 일반 공격 카드 데미지가 6이죠? 네. 6 곱하기 2 하면 얼마죠? 10이요. 12 더하기 28 하면 얼마죠? 40이요. 그렇죠. 그 40짜리 몹을 제일 먼저 죽여야 한 턴 더 이득을 볼 수가 있다. 어차피 휘발성을 대학살 쓸 거 아닙니까? 자, 당신이 참 멍청한 게 뭔지 아세요? 예. 당신이 멍청한 거는 대학살 써야 돼요 지금. 당신 지금 포션을 못 보고 있어요. 공격 포션 아까 하나 얻었잖아요. 예. 읽어보세요. 공격 카드 무작위 공격 카드를 하나 뽑는데 네. 그거 쓰는 비용이 0이다. 지금 써야겠죠? 어? 씁니다. 자, 세 개가 떴습니다. 뭘 가져갈까요? 이 피해를... 카드 이 카드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 이번 턴에만 0에 그걸로 쓰는 거지. 뭘 쓰건. 자, 1번부터 무모한 돌진 피해를 7 주고요. 뽑을 카드 더미에 어지러움을 섞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나한테 별로 저도 도움 안 되는 어지러움 카드가 들어올 수도 있다. 저거는 저거네요, 예. 그냥. 못 쓰고 그냥 손패 하나 채워 넣는 용도네. 그렇죠. 기발성이니까 다음 턴은 사라지고. 다음 피해를 5 주고 적이 취약 상태라면 에너지를 얻고 카드 한 장 더 얻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부 다 인공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치약을 못 넣죠. 자, 피해를 5만큼 두 번 줍니다. 깔끔하죠? 근데 저는 1번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 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번 턴에 대학살을 무조건 쓰실 거죠? 대학살을 무조건 쓰면은 코스트가 얼마가 남습니까? 1이죠. 그렇죠. 1이 남는데 이중 타격을 써버리면은 저 가운데 있는 저 뭐야? 자, 당신이 또 멍청한 게 뭔지 아세요? 피지 스피너의 당신이 또 당신이 멍청한 게 뭔지 아세요? 예. 아까 내가 공격 포션을 먹었을 때 그 공격 포션에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아, 무조건 0이 된다. 무조건 이번에 뽑는 랜덤한 이 공격 카드 3장 중에 뭘 고르건 그 카드의 사용 비용은 0이다. 그러면 3번이 맞죠? 그렇죠. 이겁니다. 0이잖아요. 다 보지네. 그럼 이걸로 10 데미지를 일단. 아, 잠깐만요. 걔를 때리는 게 맞나요? 지금 보면 손패에 수비 두 장 들어오고 흘려 보내기 한 장이 들어왔어요. 일단 볼게요. 네. 자, 요거 쓰면은 10 데미지 넣죠. 네. 0입니다. 그러면 3을 더 쓸 수 있죠. 대학살 써요. 10 더하기 28은 38이죠. 네. 그죠? 그리고 1에 공격 횟수가 남아요. 근데 공격 카드가 없어요. 그렇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미리 대학살을 1번에 박으면은 28딜이 들어가면서 12딜이 남아요. 네. 지금 손패에 수비 두 장과 흘려보는 게 한 장이 들어가 있죠. 네. 그렇다면 남은 공격, 남은 수비 카드는 단 한 장이 될 거예요. 저 좌측에 8장이 다음번에 들어올 카드거든요. 네. 그쵸? 이 중에서 수비 카드가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네. 타격 카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딱 12딜을 알잘딱으로 맞춰가지고 한 명을 제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 한 번은 무조건 올려야 돼요 이번 턴에. 그리고 이중 타격은 나머지 놈에게 맞춰서 그 다음 딜 자갈 때 써야 된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뭐 이 친구가 방어들을 올리건 뭐 하건 그런 건 제 알바가 아니고요. 해보세요 그대로. 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학살을 이 친구에게 씁니다. 이 친구 체력 40이죠. 제일 낮아요. 네, 네. 자, 10이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중 타격은 꽁차 카드예요. 이거 네. 쓰면 돼요. 여기 쓰면은 뭐다? 고름내 대가리다. 단 네. 피가 2밖에 안 남는데 예? 여기 쓰면은 데미지가 4 손해 많이 손해죠. 그죠? 예. 여기 쓰는 게 맞다. 예. 저는 41짜리에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찹찹 들어갔죠? 나머지 이제 남아요. 1코스트. 네, 1코 남아요. 근데 이게 흘려보내기를 쓰면 카드 한 장을 뽑습니다. 네. 뽑았는데 만약에 격돌이 나온다. 기분이 어때요? 기분 별로 안 좋죠. 그렇죠. 하지만 방어도 3을 더 가져갈 수가 있어요. 네. 뽑았는데 뭐 타격이 나온다. 그렇게 큰 뭐 손해는 아니다. 네. 그래도 방어도 3을 조금 얻기 위해서 흘려보내기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예, 근데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순이 잘못된 게 이걸 먼저 쓸걸 그랬네요. 예, 이걸 먼저 써서 드로우를 먼저 볼걸 그랬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분멸칼 나왔죠? 쓸 거 네. 없어요. 그리고 이미 행동력 0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해요. 어차피 지금 뽑는 카드는 버리는 카드, 이게 들어갈 카드였어요. 자, 턴 좀 가시죠. 예, 턴 좀 가고 9딜 맞도록 하겠습니다. 피 1 달아요. 먹었나요? 해로운 효과? 아, 이 자식이 좀... 야, 어지러움 카드를 4장을 내 손에다가 이제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자! 나왔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보세요. 상황이 나왔어요. 네네네. 아니요. 아까 말했던 그 격돌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나왔어요. 수비를 하나 올리면은 어떻게 되죠? 손에 있는 카드가 전부 공격 카드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걸 지금 이걸 설계를 한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수비를 올려요. 자! 그리고 네. 타격 플러스 원 요거 휘어진 집게에 의해서 그렇죠. 업그레이드가 돼버렸죠. 그렇죠. 자, 요거를 격돌을 14딜을 누구에게 처박을까요? 잠깐만요. 격돌은요 여기다 넣는 게 맞아요. 그게 깔끔하긴 한데 지금 딜 계산이 깔끔해요. 보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2코스트는 어디다 쓸까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저는 9딜을 처맞게 돼 있으니까요. 하지만 피를 미리 깎아놨다 예. 31에게 16을 만들어 놓죠. 이렇게 해서 16을 만들어 놓고 턴종을 때리면 이 새끼가 날 때려서 4딜이 처박히겠죠. 예예. 갑니다.
좋았어요. 똑똑하십니다. 이제 어지러운 카드가 슬슬 내 손에 들어올 거예요. 네, 손패가 많이 메마를 거예요. 예. 네. 그렇죠. 어지러움 두 장 들어와 버렸어요. 하지만 휘어짐 집게에 의해서 타격은 플러스 1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유물이었다. 맞습니다. 휘어진 집게는 이중 타격 같은 경우에는 15D를 넣는데 아 그러면 어쨌건 확정적으로 한 명을 아 왜요? 딱 딜이 있어. 딱 딜 딱코 딱 딜 모릅니까? 어 잠깐 그쵸 16딜이죠. 어 16딜이네. 네, 오케이 딱코 딱 딜을 넣어야 딱코 5딜 5딜 그러면 6 남죠? 그렇죠. 여기서 딱댐 딱 머가리 따고 그 다음에 그렇죠. 이 새끼한테 피해 그렇죠. 굴을 주고 데미지 이 새끼 나한테 뭐 할까요? 또 어지러움 넣겠죠. 그렇죠. 넣어봐, 넣어봐, 씨발아, 넣어봐, 씨발,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설마 내 손에 여섯 장이 다 어지러움이 들어오진 않잖아요. 오, 북할 강화됐어요. 자, 요거는 하나 내가 이미 올려놓은 거고, 아 아니구나, 저 뭐야? 아 아까 업그레이드 해놓은 게 내 손으로 또 들어온 거야. 그렇잖아. 이게 계속 카드가 돌고 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한번 썼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턴이 계속. 가면 갈수록 지금 아까 얻었던 그 유물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요 일단 강타로 시원하게 후들겨 패야 돼요. 잠깐만요. 아니 데미지 아니 보세요 어차피 안 걸려요. 그리고 3만큼 따다다다 12딥 들어가면 얘가 9를 때릴 텐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네. 그죠? 네, 저는 흘려보내기를 쓰는 판단이 조금 맞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저도 지금 후회 중이에요. 네. 흘려보내기 쓰고 타격을 쓰는 게 낫지 않았나. 철퇴 저거 데미지 10딜을 주려고 솔직히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너무 이런 성급함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사실 일부러 실수했어요. 멋있어요. 오케이? 강릉교사 사무실이라고 흘려보내기를 네. 썼어야 내가 1딜만 더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지금 한 번의 실수 때문에 9딜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죠. 나의 피는 많이 달겠죠. 그렇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9딜 그렇죠. 자 이제 이 새끼 11딜 남았는데 이럴 때는 무지성으로 때리고 때리면 죽어요. 깔끔합니다. 예. 자 26골드 얻고요 새로운 또 유물이 제 손에 들어옵니다. 아니다 파워 카드를 얻을 때마다 그 카드는 강화됐다 하네요. 근데 파워 카드가 없어요 저희는. 파워 카드를 이제 앞으로 새로 얻으면 그 카드는 그렇죠. 자동으로 강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카드를 그리고 지금 포션 하나 먹고요. 대기 카드가 추가니까 여기서 이거를 얻고 나서 파워 그렇죠. 카드를 가져가면 강화되니까 서순이 중요하다. 서순이 중요하다. 예. 자, 요거 얻어갔습니다. 파워 카드 야무집니까 안 야무집니까? 너무 멋있어요. 자, 파워 카드 나왔어. 파워 카드 바로 나왔어. 무감각 플러스. 카드가 소멸될 때마다 방어도를 사 얻습니다. 아 이거 완전 소멸덱인데. 네. 어 잠깐.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네요. 자 잔혹성 또 나왔습니다. 내 턴 시작 시 체력을 2을 잃지만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 이 파워 카드는요. 파워 카드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언제 어느 순간에 쓰건 첫 턴에 첫 카드로 내미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 이 파워는 이 전투함에 있어서 계속 지속이 돼요. 이해 갑니까? 근데 이 카드 드로우 카드예요. 그리고 선천성이라는 패시브를 달고 있는 선천성이 뭐냐? 전투 게임을 시작하면은 그때 무조건 그 첫 덱에 얘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체력을 1을 잃는데요. 크게 의미가 없고 저는 이 카드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카드를 한 장 뽑는다는 거는 내가 여러 가장의 카드를 나한테 이로운 카드를 가져갔을 때 더 새로운 랜덤성으로 나에게 이로운 효과를 가져갈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빌드업 카드 같은데 만약에 뭐 체력 1을 잃었을 때 내가 내 턴에 체력을 잃었을 때 뭐 버프를 준다든지 그런 카드와 시너지가 굉장히 잘 맞을 것 같네요. 근데 이거는 잃는 대신에 계속 카드를 뽑는다는 거잖아요. 1을 잃고 한 장 뽑는다. 내 턴 시작 시 체력을 1씩 달게 한다. 이 카드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매 턴마다? 그렇죠. 이게 맨 처음에 이제 뽑을지 안 뽑을지는 내가 정하는 거니까. 아니, 좀 설명을 X같이 해놨네. 왜 설명을 X같이 해놔? 아니, 봐봐. 다음 전투가 있어. 선천성. 내 카드가 다섯 장 있는데 거기에 한 장 더 해서 앞에 가지고 와 있는 거야. P1로 들어오는 카드라 이 말이에요? 어, P1로 들어온다고 카드 한 장을.
근데 이 카드가 다음 턴에도 내 손에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지. 한 번 쓰면은 끝나는데 이 한 번 쓰면은 끝나는 게 어? 계속 지속이 된다고. 아, 버프 스킬이네. 해당 전투에. 아, 형 턴 올 때마다 카드 피 1씩 달면서 카드 한 장을 더 먹는 거네. 그렇지. 오케이, 그럼 좋다. 이거야. 네. 그럼 이제 그렇지. 약간 힐 마법 같은 게 좀 필요하겠다. 이거는 랄프가 좀 멍청했어요. 이해를 너무 못한다. 아! 자, 갑니다. 자, 이 친구 이름 광신자예요. 예, 광신자. 광신자. 대가리는 새 모양. 그리고 손에 낫 같은 걸 들고 다니죠. 예. 아주 시벌 새끼라고 볼 수 있어요. 저거 사슴뿔 아닌가요? 노경 같은데요? 자, 이 친구가 다음에 나에게 복합이라는 나에게 쓰는 게 아니라 지 스스로에게 버프를 건다. 그렇죠. 예. 자, 잔혹성. 아까 먹었기 때문에 이제 뜨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씁니다. 씁니다. 이제 다음 턴부터는 한 장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손에. 그렇죠. 그 다음, 자, 여기서 뭐 해야 되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뭐 해야 되죠? 자, 피는 54입니다. 여기서 뭐 해야 되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수비로 저를 한번 감아요. 그렇죠. 왜냐? 수비를 감는다. 그러면 제 손에는 전부 공격이 3장. 그러면 적돌이라는 카드. 똑똑합니다. 데미지 14를 0코스트로 후드를 펼 수 있어요. 정말 똑똑해요. 이러면 풀코스트 다 쓸 수 있어요. 싸대기를 때리죠. 14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메랑 칼날 12딜까지? 12딜 착착착착. 그럼 이 새끼 지금 반피 깎였죠? 예, 거의 반피 깎였습니다. 아플 거예요. 거기다가 마지막 회심의 일격. 그렇죠. 이거 저라면 다음 턴에 죽일 수도 있겠는데요? 좋습니다. 아까 먹었던 포션에 대해서 볼게요. 무색 카드 셋 중 하나를 선택해서 아까 그 공격 카드랑 똑같은 거네. 지금 쓸 필요 굳이 없다. 네. 어차피 다음 턴에 네. 휘발성 나오면 죽습니다 이 친구. 예예. 예. 자, 의식이라는 걸 걸었어요. 자, 이 친구 죽었죠. 대화살 나왔죠. 이 친구 죽었어요. 자, 볼게요. 의식 턴 종료 시 힘을 3 얻습니다. 힘을 3. 예, 이 친구 근데 죽었어요 벌써. 지금 죽어 있어요. 자, 왜냐? 그냥 아까 대학살 먹은 걸로 대가리를 깡! 그냥 죽어있어요. 삭제시켜버리는 거죠. 11골드 가져가고요. 에너지 포션 하나 얻습니다. 에너지 포션은 뭡니까? 에너지 2 얻습니다. 해당 턴에만. 그렇죠. 그러니까 5코스트를 총 2번 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이제 대게 카드 추가. 스킬 공격도 얻거든요. 방어도를 12 얻고 2코스트 쓰는데 이번 턴에 공격을 받을 때마다 공격한 대상에게 피해를 사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 턴에 방어 12를 얻는데 세 마리가 나를 6씩 때리겠다라는 거야. 어? 예. 그러면 얘가 날 팍 때려서 근데 지가 때리면서 지한테 데미지가 4가 들어가. 으악! 성스러운 방어막 거울의 힘이네요. 그렇죠. 함정 카드네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코스트는 2코스트가 들어가죠. 조금 세다. 예. 에? 저거 3번 카드는 저기 하스스톤의 박밀 아닙니까 이거?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 몰라요. 예. 자, 몸통 박치기. 이건 아주 굉장히 빌드업이 잘 돼 있는 상태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방어를 내 몸땡이에다가 계속 불어넣어가지고 예. 내 몸이 방어가 막 18, 20 이래요. 그러면은 1코스트만으로도 내 방어력만큼 뿡 후려칠 수가 있지만 그렇죠. 그 빌드업이 생길지 안 생길지 너무나도 랜덤성이 강한 이 게임으로서는 그렇죠. 미래를 점쳐볼 수 없다. 수비 카드가 막 저희가 막 손패 20장 있고 했으면은 네. 쓸 텐데 그렇죠. 솔직히 방어도를 많이 쌓는 스킬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쓸모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내 스스로 피를 3 깎는 대신에 에너지 2를 확 얻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그 활동력입니다. 활동력. 네. 저는 이 중에서 여러분들 뭐 고를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은 화염장벽과 사열과 몸통 박치기 중에 무엇을 얻을 건가요? 무조건 2번이죠. 무조건 2번이에요. 무조건 2번입니다. 자, 다 일어나세요. 지금 아직 강의 안 끝났습니다. 일어나세요. 강의 안 끝났어요. 제가 다 생각 중이야 지금. 나라면 뭘 할까? 근데 2번이 맞아요 이거. 자, 보세요. 저는
사열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1번 고르겠죠? 근데 2번이 맞습니다. 왜요? 안 써도 그만이에요. 손에 들어왔을 때 안 써도 손해가 없어요. 하지만 이번 턴에 끝낼 수 있을 때 2번을 이제 피니쉬 카드로 쓸 수가 있어요. 내가 대학살을 쓰고 싶은데 코스트가 부족해. 그러면 냅다 피3을 제물로 바치고 4혈 쓴 다음에 대학살 쓰면 28딜 가면서 죽일 수가 있고. 굉장히 좋은 그렇죠. 얘기. 하지만 적이 이번 턴에 적을 못 죽이면 적이 다음 턴에 나를 14딜을 때려요. 맞아요. 아주 그렇죠? 아주 아주 좋은 얘기였어요. 그렇죠. 자, 다음 보물 깝시다. 병속의 안개라는 새로운 유물이 들어옵니다. 획득 시 스킬 카드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한 카드는 전투 시작 시 뽑는 카드? 전투 시작 시 뽑는 카드에 무조건 이 카드는 전투 시작할 때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대한 매 파워 스킬 좋겠다. 오케이. 자, 요거는 이제 무조건 내 손에 들어오는 첫 번째. 이거 진짜 중요해. 있는 것 중에 사열은 2번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2번. 네. 방어 카드도 많이 없고 흘려보내기 네. 드로우 카드가 있으니까 1번은 솔직히 첫 턴에 뭐 모든 걸 다 쏟아 부을 게 아닌 이상 흘려보내기? 네. 흘려보내기가 제일 무난할 것 같긴 합니다. 가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왼쪽은 전투, 오른쪽은 강화 혹은 휴식인데 강화를 해야죠. 재련 이거 강화 저거 안 됩니다. 사열에다 하면은 체력을 아 저기 에너지를 3을 더 얻는데 한 칸 더 얻는다. 좆되긴 하네. 흘려보내기는 어떻게 되나요? 흘려보내기 11 애매하네. 이거는 별로 강화해봐야 크게 의미가 없다. 격돌 이건 아까 잘 요긴하게 잘 썼죠.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흘려보내기가 맞아요. 예. 첫 턴에 거의 무조건 예. 쓰게 돼. 흘려보내기를 쓰면은 굉장히 나에게 좋은 방어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1코스트 11이면 말도 안 되고 거기다 드로우까지 준다? 말도 안 되죠. 두 배요, 두 배. 그렇죠. 수비 태세 두 배란 말이야. 확정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예. 자, 다음 적을 만났습니다. 다음 적의 이름은 노예 상인이에요. 노상. 예. 12 피해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아주 개새끼네요. 그렇죠. 이 새끼한테 쓰기 좋은 건 뭘까요? 바로 흘려보내기입니다. 방어도를 11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막아야죠. 일단은 드로우를 본다. 잔혹성 안 쓰시나요, 근데? 이거요? 네. 이건 첫 턴에 성능이 좋지 않나요? 이거 무덤에 들어가면 슬프잖아요. 알겠습니다. 잔혹성 써주고요. 그리고 드로우 보는 게 맞죠? 흘려보내기 씁니다. 드로우 보고 그러면은 수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피해를 10 주고 취약을 3 부여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솔직히 수비 한 번 더 올려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무색 포션도 있어요. 근데 이거 굳이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포션 나중에. 피해를 10 주고 취약을 3 뿡. 공격 시 50%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아마 사열을 쓰고 같이 할 거라면은 둘 다 쓸 수 있는데 근데 사열을 쓸 의미가 없죠. 예. 아직 위험한 상황이 굳이 내 피를 3 깎을 이유가 없죠. 예. 자, 1 딜 더 들어가겠죠? 체력 회복 스킬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쓸 텐데 나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상 계속 해도 됩니다. 자, 일단 7 그리고 얘가 다음 턴에 해로운 효과를 사용하려 그런다. 네. 나한테 안 좋은 저주도 걸면서 7의 피해까지 준다라는 건 아주 쌍놈의 개 후레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 지금 취약 걸려 있습니다. 50% 딜 더 들어가겠죠? 그럼 이거 4씩 들어가는 거예요? 5씩 들어가는 거예요? 50%니까 3에 50%면은 1.5죠. 4.5 3번 들어간다고요? 4.5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4씩 들어갈 거야. 444. 444. 12딜. 이건 12딜짜리 카드. 타격은 6. 이건 9짜리. 예. 네. 타격 플러스는 몇 짜리인가요? 이건 한번 13 다 들어가나요? 그러겠죠. 일단 이거 하나 넣을게요. 예. 네. 피 딸피 남겠다 그러면. 13 들어가네. 그러면은 얘가 지금 피가 27.
4444. 아, 이거 지금 한 턴에 못 끝내. 지금 남은 카드 3장 중에 뭐가 들어있죠? 봐주세요. 아니, 왼쪽. 이거 이러면 격돌 바로 쓸 수 있잖아요. 네. 다음 턴에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격돌 대학살 콤보 쓰면은. 네.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은 저는 수비로 올려서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장을 네. 넣고 턴을 종료합니다. 한 대도 안 맞았어요. 네. 자, 또 한. 아, 이러면 안 되던데요. 왜 안 되죠? 이러면 격돌을 자, 쓰기가 좀 그런데요. 수비 두 번 쓰면은 끝나요. 대학살을 이제 못 쓰잖아요, 이제. 뭐를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얘가 어쨌건 12를 때릴 거 아닙니까? 타격 플러스예요? 플러스면 죽일 수 있지 않나요? 약하니까? 왜 6이... 아, 맞다. 저희가 데미지가 줄었네. 네. 저희 데미지가 줄었어요, 저거 전막 걸어가지고. 자, 이 새끼도 나한테 지금 약하라는 거 걸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이거 지금 이게 최선이야. 그렇죠. 12딜? 넣겠죠? 그럼 2딜 달았죠, 나한테?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냥 죽이면 되죠. 그거 안 해도 안 하고 그냥... 맞아요. 네. 그냥 아무거나 써도 죽일 수 있습니다. 18골드 민첩 포션 대게 카드를 추가. 뭐 가져갈까? 뭘 가져가는 게 맞을까? 완벽한 타격. 이구인 게 조금 그런데. 와, 천둥 같은 경우에는 잡몹 상대할 때 굉장히 좋겠는데요? 그렇죠. 네, 두 마리 이상 때릴 때 진짜 좋은 스킬인 것 같은데요? 심지어 치약까지 걸고. 맞습니다. 바로 2입니다. 1 고르신 분들은 완전 용봉탕 대가리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돼요. 자, 다음. 이런 상대 할 때 아까 저 스킬 굉장히 아주 좋죠. 예. 네. 자, 일단은 이번 턴에 포션을 조금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건 무색카드 하나 써보죠. 오, 씨발. 피해 20, 치명타라면 골드를 20 얻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죽이면은 어 얘는 방어도가 지금 3짜리가 있고 한 방 죽일 수 있겠는데요? 맨 오른쪽 놈이 제일 강력하긴 한데 가능합니다. 돈을 벌 것이냐. 자, 왼쪽 놈이 누구를 죽일까요? 1번이 맞죠? 1번 뻥 죽였어요. 돈 그대로 20원 가져갑니다. 아주 무색카드 잘 썼어요. 네. 자,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이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굳이 잔혹성 쓸 필요도 없어요. 휘발성으로. 아니, 오른쪽 거를 해야 이득. 아니죠, 건데. 아니죠. 아니, 왜냐면은 오른쪽 거를 죽인 다음에 남은 애가 체력이 17이었죠? 17이었으면은 흘려보내기로 드로우를 한 장 본 다음에 딜 스킬이 나왔다면 에너지 포션을 써가지고 이번 턴에도 끝낼 수가 있었어요. 그거 못 보셨나요? 생각 못 하셨어요, 그거? 보세요. 몸 말았죠? 보세요. 얘가 나한테 뭘 걸까요? 분사를 걸겠죠, 거미줄. 거미줄 분사. 그러면 25% 더 적은 피해를 준다. 근데 이미 죽었어요, 얘는. 이미 얘는 죽어있다는 거예요. 강타만 쳐도 죽어있어.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렇게까지 막 1도 0.1도 손에 안 보려고 그렇죠. 지랄병 하는 거 손에 안 봤어요 지금. 예예예 그렇죠 맞죠. 파워카드가 없어서 좀 아쉽고요. 자, 요번에는 이렇게 세 장이 들어옵니다. 이거 완벽한 타격은 의미 없어요. 네. 1, 2번 중에 가져가는 거야. 2번도 솔직히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경로. 근데 1번은 약간 그 피니시기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2번은 그냥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하는 그런 마인드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2번이 좆되는 것 같아요. 공격 카드를 하면서 방어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0 코스트예요. 가져갑니다. 그리고 희귀 카드예요. 맞아요. 미지 휴식 적 휴식 미지. 일단 적은 제외하고 2, 3번 중에 어디 갈까? 2번은 확정적으로 카드를 강화할 수 있고 3번은 저주가 있을 수 있지만 좋은 유물을 얻을 수도 있다. 무조건 3번이죠. 무조건 3번이죠. 미지.
어? 아씨 몬스터가 나왔네요. 제가 그리고 이 게임 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새끼가 있어요. 바로 이 새끼예요. 이 새끼는 도둑질이라는 거래요. 훔쳐가네요? 돈을 훔쳐가는데 네. 얘가 존나 짜증나는 게 뭐냐면 얘를 죽이면 그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몇 턴 내에 해야 돼요. 얘가 갑자기 난 도망갈 거야! 이 질환하면은 가요? 진짜 내 돈 들고 튀어요. 이 새끼 죽여야겠네. 개새끼예요. 첫 번째로 없애야 될 새끼가 바로 이 도적이라는 새끼입니다. 와 이거 열받겠는데요? 네. 존나 짜증나는 새끼예요. 제가 지금 130원 모았는데 일단 선천성은 쓰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일단 이번 턴에는 한 마리 뭐 죽일 것 같은데 벌레 말고는. 자 원활하게 흘려보내기 한번 올리시고 예 하단장 뽑아야겠죠? 그렇죠 드로우. 사열 뜬 건 좀 개박이긴 하다. 네.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뭐 답이 정해져 버렸네요 이미. 그죠? 타격 두 번 치거나 아니면 뭐 수비 한 번 올리고 타격 치거나. 타격 두 번 치는 게 맞죠. 좋습니다. 그리고 턴종 때리면 이 새끼가 돈 가져갑니다. 네. 성장. 이거 힘이 올랐네. 방어돼요. 하지만 돈 털리죠. 돈 털립니다. 어! 격돌 각 나왔어요 지금. 각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네. 격돌과 대학살 콤보라면 어떻게 되죠? 찢을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충분히 찢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수비를 해서 격돌을 발동시킵니다. 잠시만요. 올공이기 때문에. 네. 에너지 카드를 쓰면 지금 턴에도 끝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딜 계산 해봅시다. 천둥을 써요. 처음에 천둥을 쓰면은 4 피해를 주고 취약 1을 부여하죠. 취약이 네. 뭡니까? 50%의 피해를 추가로 줄 수 있다. 그렇죠. 이번 턴에. 네. 그러면은 대학살에다가 50% 추가된다. 얼마 됩니까? 14를 더하는 거니까 근데 애초에 여기 4딜에 28딜이면 얘는 죽어요. 13, 맞아요. 근데 이 벌레를 이번 턴에 잡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네. 무조건 잡겠네. 근데 이걸 이걸 써야 돼요. 근데 당신이 봐본 게 뭐냐면 천둥을 쓰고 대학살은 못 써요. 아니 그러니까 위에 걸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에너지 포션. 네. 에너지 포션 지금 쓰죠. 그럼 천둥부터 한번 올려주시고요. 천둥으로 아니 격돌도 써도 되는데 천둥을 쓰고 격돌을 쓰는 게 맞죠. 격돌도 올라가잖아요. 천둥은 무조건 써야죠. 네. 천둥을 쓰고 격돌을 쓰는 게 맞아요. 취약을 먼저 올려놓고 천둥 자, 일단 취약 걸렸죠. 격돌 쓰고 대학살 쓰면 끝나죠. 격돌 왼쪽에 써야죠. 격돌 예 쓰고 죽었죠 대학살 쓰면 대학살 죽었죠. 42딜 미친 10딜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하늘도 안 맞았어요. 그리고 15골드 아까 나 세베 갔던 그 돈 탈환하고 이제 파워 카드가 있습니다. 와 발화. 발화 이건 이제 발화가 아니라 발기예요. 발기. 예. 발기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이번 턴에만인가요? 아니면 계속인가요? 계속이죠. 와. 이건 지속되는 겁니다. 발기 무조건 뽑아야 돼요. 예. 영어로는 일액션이죠. 일액션은 무조건 뽑아야 돼요. 예. 이거는 그 일단 그러니까 그 남근의 뿌리부터 이렇게 쭉 짜가지고 귀두까지 이렇게 쭈물러갖고 쭉 뽑아서 귀두가 빨개지면서 팽창하는 빨딱귀두가 되는 그렇죠. 빨기예요. 빨기. 네. 아시겠죠? 좆되는 거예요 이거. 예. 네. 쥐어 짜갖고 올리는 거니까 이거는 그렇죠. 뭐 그냥 맞으면 네. 피가 모일 대로 모여가지고 거의 그렇죠. 터지기 일부 직전까지 맞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자 다음 노예 상인이라는 적이 나왔습니다. 아까 마주쳤던 적입니다. 이 자식은 저를 13의 피해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어! 이거는 각 나왔어요. 자, 이거 어떻게 빌드업을 하실 건가요? 일단은 격돌이 손에 잡혔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공격 카드가 지금 이 세 장 빼고잖아요? 네. 이 세 장을 털면은 이제 격돌을 쓸 수가 있어요. 14를 그렇죠. 공으로 가져갈 수 그렇죠. 있죠. 근데 이 흘려보내기에서 드로우한 스킬이 공격 카드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네. 또는 2코스트 스킬이거나 네. 그러면은 조금 골 때리긴 하지만 그래도 1코스트가 많기 때문에 저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 개 다 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해보세요. 자, 잔혹성 텁니다 일단. 네. 파워 스킬. 잔혹성 무조건 털어야죠. 털고요. 그리고 흘려보낸 칼을 드로우부터 볼게요. 자! 타격 나왔죠? 이러면 격돌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자, 수비를 한번 올려요. 수비 올리고 격돌 14딜 공으로 슥! 퍽!
그리고 뭐 쓸까요? 뭐 쓸까요?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아니죠. 데미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9딜이고 이 친구는 6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구매랑 타격을 써서 쪽쪽쪽 333 줘가지고 야무지게 방어도 19를 채우면서 깔끔하게 종료합니다. 기가 막혔어요. 간지럽거든요. 어? 뭐지? 무기가 물었나? 자 다음에 들어온 자 아까 받은 그 남근의 뿌리부터 귀두까지 빨딱 세워버리는 예. 쥐어짜서 올려버린 쥐어짜서 탱탱귀두를 만드는 발화. 자 그 다음 뭐죠? 자 와 데미지 미쳤다. 적 전체에게 피해를 10 주고 취약을 부여합니다. 예. 이거 한 큐에 죽일 수도 있습니다. 취약 들어갔죠? 네. 그럼 이거 피해 9주면은 그러니까 네. 힘까지 들어가니까 피해가 13이 되는 거죠. 그렇죠. 13. 4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자, 어떻게 하시나요? 이럴 때 저는 그냥 너한테 쳐 맞느니 씨발라마 내 스스로 그게 맞죠. 이게 맞아요. 에너지를 부여하고 요때 데미지를 9. 이게 더 이득이에요. 그렇죠. 3밖에 안 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유물 효과는 그렇지. 전투가 끝나면 체력 6이 올라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바로 빨딱기도의 힘이죠. 맞아요. 10골도 네. 올라가고 공포 포션 네. 취약을 3 부여합니다. 적한테 부여하는 거죠. 네. 자 무슨 카드? 오? 오? 시발 절대적인 힘? 와 무작위 7? 얻을 때마다 무작위 적에게 7의 피해를 줍니다. 이것도 파워 카드이기 때문에 그냥 발라놓으면은 방어막 쓱 올리면은 피웅 70 공짜로 먹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미친 카드예요 이거. 그런데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코스트라는 점인가요? 저에게 방어 카드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안 쓰면 그만인데 갑니다. 어? 세 개 다 휴식인데요? 세 개 다 휴식입니다. 어딜 가도 상관없죠. 자 여기서 재련을 들어갑니다. 이 업글은 안 돼요. 경우는 얼마? 취약은 7 되고 적 전체에게 피해 7 주는 거니까 천둥이 와, 맞는 것 같아. 세 마리면 21 들어가네. 그렇지. 상승량 미쳤네. 경로 공격 카드 사용할 때부터 방어도를 5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경로가 맞아요. 왜냐? 저는 공격 카드가 엄청 많아요. 계속 공격을 쑤셔 넣을 때마다 방어도를 5씩 얻는 거지만 이번 턴에만 하나인 거니까. 혹시 보스 방에 몬스터가 많이 나오나요? 한 마리예요. 그러면 무조건 경로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천둥 같은 경우에는 다수랑 싸울 때 강력한 카드지만 1코스트 21 데미지? 미쳤거든요 데미지. 거기다 치아까지? 와 이거 여러 명 때릴 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천둥이 맞아요. 예, 솔직히 두 명만 때려도 1코스트 14딜에 치아까지 주는 건데 갑시다. 예. 천둥 올립니다. 바로 토르 업그레이드 했고요. 자 이제 보스입니다. 1막 보스를 잡으러 갑니다. 이 게임은 총 3막의 보스까지 있습니다. 자 1막 가져갑니다. 240이요? 피가 240에다가 30의 피해를 받으면은 내가 나를 40 얘가 나를 40으로 때릴라 그래도 내가 그 전에 30 때려버리면 갑자기 몸을 말아버려요. 여기 있네요. 모드 전환이라고 나옵니다. 맞아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상대하는 파이법은 빠르게 30딜을 줘버리는 거예요. 얘가 공격하기 전에 얘가 공격이 떠 있을 때 보시면 돼요. 이 친구 방어도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절대적인 힘을 너무 잘 쓸 수 있는 그런 각이 나왔거든요. 자 취약을 3구요. 그거는 지금 공격 카드가 한 장밖에 없어요. 잘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 좀 길게 게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잔혹성은 먼저 쓰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잔혹성 네. 씁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힘 쓰고 방패를 올려야 돼요. 그러면은 방어도 올라가면서 7 슉 날아갑니다. 근데 이거는 미리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미리 파워 카드는 첫 턴에 나올 때 무조건 쓰는 게 국룰이죠. 그렇죠. 흘려보내기 하면서 드로우까지. 드로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안 쓰면 아니 1코스트로 11 방어도를 얻는데요? 당신이 잘 모르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11 방어도를 얻었다 그래도 이 다음 턴에 얘가 나를 공격하지 않으면 그 방어도는 사라져요. 그래도 얘는 6 데미지고 얘는 7 데미지인데요? 아니 얘를 쓰던가요 수비를? 예 카드 한 장 받기 싫으면 맞아요. 사실 이걸 쓰는 게 맞아요.
하면서 아까 그 스킬 예 절대적인 힘 네 7 날라갔어요. 네 자 오케이 턴종 뭐야 자 갑자기 파괴 파괴 파괴라고 외치면 32D를 쳐넣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얘 모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 안 그러면 32D를 쳐맞고 굉장히 아파요. 아 30D를 넣어야 된다. 무조건 23의 피해를 넣어야 돼요 지금. 그냥 넣겠는데요? 예, 23은 그냥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잠깐만 코스트 계산해볼게요. 이제 4열 쓰면 무조건 되거든요? 이거 지금 코스트가 2, 3 23을 줘야 3. 되는데 어, 폼 미쳤다 이거. 이거, 자, 서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공포포션 써야 돼요. 아니! 써! 안 돼요. 강타 쓰면 취약 걸리니까 쓰지 마세요. 네, 네. 자 먼저 서수 말해드릴게요. 네. 강타 쓰세요. 자 마우스 잡고 얘기하세요. 자 먼저 일단 이 중에서 취약을 걸 수 있는 단일 스킬이 강타밖에 없어요. 네. 저희가 지금 이번 턴에 개폭기를 넣을 거예요. 네. 어차피 이 공격 카드들은 이제 묘지로 가기 때문에 미리 써두는 게 좋아요. 네. 보세요. 넣었습니다. 자 넣었죠? 취약 걸렸어요. 자 23딜 더 넣어야 되죠? 이제 방어도 1 남았어요. 네. 자 써볼게요. 자 그 다음으로 데미지 센 스킬이 뭐죠? 이 친구 9죠? 네. 이 친구 몇이에요? 333 9죠? 네. 똑같아요. 네. 써볼게요. 네. 344가 들어갑니다. 344. 얼마죠, 그러면? 11이죠. 11. 이 친구는 12가 들어갔을 거예요. 네. 하지만 여기서 지금 12가 남았죠. 네. 잘 들어보세요. 자, 4열 했습니다. 두 칸이 오르죠. 에너지 두 칸 올라가죠. 자, 타격을 때립니다. 13. 13. 끝났죠? 벌써 모드 전환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32들을 안 쳐맞아도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 20, 이것도 계속 가는 건가요? 네. 이번 턴에 때려 이거는 계속 가요. 때려 놓으면 되죠 그러면.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쓰는 게 맞을까요? 이걸 쓰는 게 맞을까요? 방어도를 올려야죠. 그렇죠. 방어도를 올리면 데미지가 얼마나? 1 데미지 더 들어가죠. 그렇죠. 똑똑하십니다. 그렇죠. 7 들어갑니다. 7. 예. 절대적인 힘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근데 그냥 타격으로 때리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절대적인 힘에는 취약 저기 버프가 안 붙네. 그걸 예. 몰랐네요. 그렇죠. 타격을 때렸으면 9가 들어가. 공격으로부터니까 맞죠. 예. 아 이건 약간 실수를 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걸 또 보면 시청자들 아 그렇구나 할 수 있는 네, 거죠. 이런 시스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저거였고요. 자 일단은 날카로운 껍질 공격을 받을 때마다 나는 3의 피해를 받게 돼 있다. 이거 폼 미쳤다. 네. 이거 폼 미쳤어요. 네. 저는 여러 번 다단 히트를 하면은 그만큼 나는 더 쳐맞는 거니까 다단 히트는 이번 판에 되도록 피해야 해요. 이해가시죠? 자. 자 이거는요 다른 거 의미 없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써야 돼. 경로. 경로 써줍니다. 내가 공격할 때마다 경로가 붙기 때문에 방어가 30 올라가죠. 자 그러면서 저는 말이죠 수비를 하면서 얘한테 때려요. 7 달았죠. 자 파워카드 격돌카드 발동시키려면 파워카드 무조건 써야 돼요. 발화를 써줍니다. 이러면 이제 대학살은 못 씁니다. 이제. 대학살 못 씁니다. 네, 대학살 버리는 카드가 되는 거예요. 네. 하지만 격돌 폼 보세요. 네,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미쳐버렸죠? 네. 격돌 셀이 박아주면은 무지하게 아픕니다. 그렇죠. 대학살은 아쉽게도 이번 게임에서 못 보게 됐네요. 그렇죠. 하지만 길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었습니다. 네, 깔끔하게 넣었으니까. 그리고 타격 주면은 또 얘가 나를 3 때리겠네요. 그러면 껍질 때문에 얘는 7 주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방어도 올랐어요 방금. 왜냐? 네. 아까 외침 그것 때문에 방어도가 공격 카드를 쓰면 50씩 오른 거예요. 경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4밖에 안 가네. 그렇죠. 자 대학살은 잘 가. 이제 더 이상 대학살은 좀 아쉽다. 네, 소멸되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다른 카드를 잘 썼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이해합니다. 자, 얘 지금 이제 경로가 들어왔어요. 8 곱하기는 16딜 주겠다는 거예요. 8씩 두 번 때리겠다는 거죠. 이번 턴에는 못 끝내요. 자, 절대 못 끝내. 취약을 이때 부여해야 돼요. 그죠? 어. 자, 그리고 저는 경로를 취약을 조금 쓰는데 경로를 가져갑니다. 경로 가져갔죠. 그리고 취약은 쌓이니까 오히려 좋아요. 취약 세 턴이긴 한데 좀 아쉽긴 하네요.
아니죠. 여기서 이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만요. 아, 이거 뭐 의미 크게 뭐 저기 별다를 게 없네. 8이 16. 오케이. 일단 천둥을 때려주고 취약이 1더 부여되면서 수비를 올리면 7딜이 들어가고 네. 타격을 때리면 방어도 5가 올라갑니다. 네. 뭐가 수지타지 좀 아실까요? 9 더하기 5는 14. 네. 그러면 수비 플러스 한번 보세요. 8 더하기 7은 15. 뭐가 뭐 쓰는 게 더 좋을까요? 방어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간간 사실이 있어요. 뭐죠? 취약 상태라는 거. 상대가. 그러면 공격이 더 낫다. 그렇죠. 뭐가 오르면서 방어된. 그렇죠. 그렇죠. 막으면서 때린다. 이 말이. 막으면서 때린다. 네. 근데 이제 이 다음 턴은 좀 아플 것 같아요. 이때 저는 민첩을 얻습니다. 민첩이 뭡니까? 카드에서 얻는 방어도가 다음 수치만큼 증가합니다. 2. 미리 써야 되는데. 7딜 들어갔어요? 7딜 들어갔죠? 8이 16 주겠죠? 6딜만 맞으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6딜 쳐맞아요. 딱, 딱, 오케이. 자 이제 날카로운 껍질 효과. 근데 40의 피해를 줘야 돼요. 내가 20 쳐맞지 않으려면 지금 이 턴에 40을 줘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40을 준다. 이번은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40을 준다라. 취약 잘 생각해야 돼요. 쌓인다 그랬죠. 근데 이 코스트라 좀 그래요 지금. 사열 쓰면 가능하긴 하거든요. 무조건 되긴 해요. 사였으면 가보세요. 이거 취약 쌓인다고 그랬죠? 네. 턴수만 쌓이는 거예요? 아니면 취약 이면은 뭐 이전... 턴수가 쌓여요. 아 턴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네. 그럼 취약 취약은 쌓아놓는 게 좋죠. 내가 그래서 아까 쓴 거예요. 그러면은 필요 없겠네. 취약 안 쓸게요. 네. 격돌 뽑으면 개꿀이겠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격돌 일단은 흘려보내기로 일단은 딜 한번 볼게요. 격돌 뽑았죠? 네. 이게 바로 입으로 뽑는 나와라 블랙 매지션 그거예요. 맞아요. 네. 격돌 뽑는 거 아주 좋았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격돌을 쓰려면 공격 카드가 있어야 돼요. 스킬 써드 스킬 사열 사열 써버려. 미리, 미리 올리고 이제 격돌을 씁니다. 자, 31딜 넣었죠? 맛있다. 자, 그다음 4코스 남아 4코스트. 네. 예. 네. 이거 세 개 쓰면 좀 아쉬워요. 네. 아쉽죠. 네. 솔직히 아쉽잖아요. 네, 네, 네. 이거 하나 쓰고 들어갔어요, 또. 바로 자, 타격이 10이고 들어갑니다. 18, 12. 네. 뭐가 더 쓸까요? 얘는 플러스인데? 데미지 몇인가요 얘? 생각해보세요. 18이라 뜨죠 지금? 네 뜨죠? 자 이 친구 어딨나요? 이 친구? 안 쓰시나요 이 친구? 그만큼 3번 줍니다. 아무튼 때렸어요. 네 됐어요. 자 어때요? 아주 깔끔했어요. 방금 좋았어요. 네, 피 16 남았어요. 날카로운 네. 네. 격돌을 입딜로 뽑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솔직히. 솔직히 격돌 뽑는 거 조금 섹시했어요. 네. 자,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의미 없어요. 그냥 방어 올리고요. 예. 네. 그냥 이 시발람? 아, 흘려보내기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거 그래서 해버려요. 실딜 딱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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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뿍! 때리고. 때리고. 보스, 이게 보스예요? 너무 쉬워. 족밥이에요, 족밥. 100골도 없고요. 대게 카드 추가. 와우. 피치 온 거다. 와, 잠깐만. 이거 카드 어떻게 고르지? 소멸? 지옥굴은 쓰레기고요. 와 이거는 이제 마지막 저거네. 체력을 6 얻고 6 잃고. 와 이건 막타기네요 그냥. 근데 내 손에 카드가 일단 5장 이상 있어야 돼. 무조건 6장이에요. 네 6장. 네, 제일 처음에 사열을 쓸 거기 때문에 네. 손패에 무조건 6장. 6,7에? 6, 7이요? 예. 네. 7, 6개가 맞나요? 얘도 포함되는 거예요? 카드를 전부 소멸시킨다 하잖아. 그러니까 손패에 있는 걸 다 소멸시키는데 어. 피해를 7 준다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포함이냐고요? 그치. 그러면은 6장이죠? 예. 네. 6, 7에. 어, 42. 그러니까 42딜짜리 지옥불 카드야. 근데 이거는요 2번 카드가 존나 재밌을 것 같아요. 막타 치면은 체력이 3 증가한다. 최대 체력이요. 예? 피가 3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최대 체력이요. 계속 늘어난다고요? 예. 조사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나서서 스택 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나서스죠. 맞아요. 뒤졌다. 자 이제 2막으로 가기 전에 유물 3개 중에 뭐가 좋을까요? 자 내 턴 시작 시 에너지를 얻는데 더 이상 휴식 장소에서 휴식을 선택해서 화투볼을 못 고른다. 근데 4개로 매 턴 4개인 거예요? 4코스트로 시작한다. 자 보스트랑 엘리트 전투 동안 매 턴 시작 시 에너지를 추가로 얻습니다. 4개. 오 나쁘잖아요. 또 이건 적이 없네요. 예, 리스크가 없죠. 네, 네. 매 턴 두 장의 카드를 더 뽑는다. 모든 전투를 혼란 상태로 시작한다. 와 비용 뭐 이건 이건 안 해봐라. 이건 너무 랜덤성이 강하죠. 이건 아까 지옥불 골랐으면 나머지. 예. 영 코스도 지옥불 손에 있는 카드 8장 다 태우면서 그냥. 그렇죠. 네. 혼란은 코스트를 랜덤성으로 가져가 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진짜 그지? 8 코스트 이런 거 공 코스트가 많은 카드에 좋을 것 같은데. 맞아 맞아. 이거는 노예 상인의 목걸이가 맞죠. 네, 리스크가 없잖아. 휴식 장소를 못 가, 아예 못 가는 거예요? 선택할 수가 없다잖아. 아니, 강화만 할 수 있다는 거죠. 휴식을 못 하고. 휴식을 선택할 수 그렇지. 그럼 이거 해야죠. 이게 맞다.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저희 이때까지 휴식 고른 적 있습니까? 없죠. 이거예요. P 65 풀피예요. 65 풀피라고요. 자, 2막 시작할 때는 풀피로 시작합니다. 보스를 잡으면은 무조건 풀피로 시작합니다. 네, 풀피예요 저희. 자, 어디 길을 가는 게 좋을까요? 길은 일단 돈이 많기 때문에 상점이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맞죠? 네. 일단은 그러면 1에 2번 루트가 맞는 것 같은데요. 2번 루트가 지금 두 번째 칸에 상점이 있네요. 저는 물음표가 많아야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러면 4번이 정답인데 중간중간에 근데 좀 흩어지긴 하네요. 2번이 맞다. 네. 물음표도 있고 상점도 있고. 2번. 자 인공물 방어도 미쳤다. 방어도 40 피는 20짜리 개 쓰레기 같은 새끼라는 거죠. 뭘 걸어도 안 걸려요. 3번 동안. 그러니까 풀딜이 60이란 소리 아니에요. 예. 일단 선천성 기본적으로 가져갑니다. 이 피 일찍 깎여도 어차피 뭐 저희는 체력 6으로 회복하기 때문에 난 발기를 한번 쓰는 게 어떨까요? 발기 쓸게요. 네, 발기는 미리 써놓고 빨딱 세워놓고요. 그리고 흘려보내서 드롤 한번 합시다. 어떤 카드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 코스트짜리 저희의 즉발 창수기가 아 타격 떴다. 타타 해야죠 뭐. 타타 타타 그리고 턴종. 그렇죠. 와 방어도 뭐야 미친. 아 좆됐다 얘 지금. 자 이거 어쨌건 인공물을 깎긴 깎아야 돼. 자 경로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공짜예요 공짜 카드. 네. 이거 경로 공격 카드 쓸 때마다 10대를 그냥 맞으시겠다. 네. 방어도를 얻을 때마다 7의 피해를 준다. 절대적인 힘. 길게 가져갈 거면 이게 맞는데. 그렇죠 미리 써두는 게 좋긴 한데 방어도 근데... 올리는 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도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4코스트기 때문에. 네, 강타를 못 쓰는 게 좀 아쉽긴 하네. 취약을 정도면 좋았는데. 일단 이거 써요. 네. 쓰고 여기서 이제 수비 여기서 수비를 하면서 때릴 수 있으니까. 네. 이게 참 이득이에요. 그럼 북할로 마무리해야겠네. 북할로 따다다다 666 24딜. 자 그리고 10딜 넣겠죠? 네. 전 2딜 달겠죠. 네. 다음 턴에 또 1이 또 달아요 들어오면서. 네. 4가 단다 치고 들어가면서 76이 되겠죠? 네. 자 대학살 떴습니다. 그것도, 휘발성 그거 쓰면 죽는데요 얘? 이 새끼 쓰면 이 새끼 그냥 한대요. 이거 맞으면 죽겠는데요? 네. 네. 잘 가고 들어가고. 아 근데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은 네. 저희가 아까 무슨 카드 먹었습니까? 포식. 네. 포식이 손에 들어왔으면은 진짜 싸울 그치, 수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드로우 카드가 없었어요. 네. 너무 아쉬웠다. 자 다음 몸풀기죠. 플러스 됐기 때문에 버프 스킬. 예, 이건 무조건 손에 있으면 좋아. 1거는 버프. 아 의미 없어요. 무조건 플러스에다가 예, 0 코스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써야죠. 자 다음 미지 들어갑니다. 아 씨발 도둑놈들 만났다. 이거 큰일 났다. 빨간 마스크인데요. 이거 돈을 전부 다 지불하고 가는지 아니면 그냥 전투를 할 것인지. 조가. 조가 전투 씨발 다음에 상점인데 이 개새끼들. 아니 체력도 30밖에 안 되네 이 쓰레기들이. 나왔다. 다수 상대할 때.
고트 스킬 이름 뭐였죠? 천둥. 그렇죠. 일단 잔혹가 먼저 한번 올려주고 시작합시다. 올려주고 그리고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일단 흘려보내서 드로우를 한번 봅니다. 수비 나왔죠? 이러면 딱 3코스트 남잖아요. 딱딱딱 쓰면 돼요 순서대로. 취약 부여합시다. 네. 이번 턴만 취약이에요. 자, 올 취약 걸어주고 그리고 타격을 씁니다. 누구한테요? 저 물음표는 뭐예요? 뭘 할지 몰라요 얘는. 아, 미제적이에요. 네. 일단 그러면은 가운데를 때려넣죠? 아니죠. 이게 맞죠. 어, 10딜 포신감을 그냥 먹어버리겠다. 그렇죠. 그리고 방어도 올리는 게 맞다. 네. 네. 방어 16이 됩니다. 올리죠. 이러면은 가운데 놈이 때리지 않는 이상 저희는 피가 안 달아요. 턴종 갑니다. 안 달아. 너 뭐하니? 잡아라 곰. 뭐야 곰을 소... 뭐야 그냥 말만 안 돼요? 민첩 감소. 아, 방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 이만큼이요? 네. 포식 아, 떠버렸다. 방어... 포식으로 마무리 가능하긴 해요 일단은. 네. 스택 채울 수 있어. 잠깐만 이 카드를 통해 하수인 아니야 아닌 점? 이 하수인은 아니잖아. 하수인이라고 안 떠있잖아. 보스만 잡아야 돼요? 촉새 로미오 곰. 일단은 저희가 지금 발기 스킬이 나왔어요. 자 일단은 일단 발... 이거 깎인 민첩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많이 아파요 지금. 근데 지금 방어도 어차피 저희가 수비 한 장을 쓸 것 같긴 해요 이번 턴에. 예, 이렇게 해서 없애고 네, 일단 발기부터 쓰시죠. 발기합시다. 네, 발기하고 데미지 올랐어요. 이제 얼마나 올랐죠 타격이? 9딜. 가운데 놓으면 뭐 하는 거죠 저게? 10딜에다가 해로운 효과 세 번째 놓으면요? 방어도 얻으면서 9딜. 일단은 피해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두 번째 놈을 잘하면 죽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포식까지 써서 먹을 수 있을까요? 가능한데, 해보세요, 해보세요. 아니 가능은 해요 지금. 근데 딜 계산이 이렇게 쓰면 이게 저희가 3딜 손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부메랑 칼날 쓰면 랜덤이에요. 66 랜덤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고. 근데 저희가 수비를 못 올릴 수가 있어요 이번 턴에. 나 가운데 놈을 좀 죽이고 싶은데. 32딜을 이번 턴에 어떻게 넘 어떻게 잡을 건데? 지금 코스 세 개예요. 99, 99, 13 얼마예요? 31이죠. 31. 어. 네. 근데 이거를 잘 넣어서 두 개만 넣으면 가능하거든요. 도박 한번 해봐요. 두 개를 가운데 넣어야 돼요. 3분의 절대 안 돼. 내가 봤을 때 절대 안 돼. 3분의 1 두 번 못 들어요? 어. 못 들어요? 근데 아니, 그래도 분명히 가장 좋은 게 질러 보고. 어, 질러 봐. 네, 질러 보고 안 되면은 뭐 수비 올리고 포식 얘 때리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들어옵니다. 딱딱. 들어갔죠? 오케이. 두 번 들어갔다. 오케이. 들어갔죠? 그럼 뭐, 이단 뭐 합니까? 바로 타격으로 때려요. 네. 때리고 포식으로 먹어요. 맛있다. 최대 체력 83됩니다. 맛있다.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나 봐요. 네. 근데 나는 너무 아파요. 맞아도 돼요 10딜이면. 10딜 플러스 19딜을 들어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19딜 정도는. 아, 아프다 아프다. 안 아파. 존나 아픈데? 안 아파 안 아파. 오, 이거 몸 풀죠. 몸도 풀고. 이번 턴에 다 죽일 수 있어. 경로도 쓰고요. 방어도 올라요 경로 쓰면. 도를 돼지한테 사야죠. 그리고 16딜짜리를 오른쪽에 쓰고요. 네, 그거를 저기 쓰면 돼요. 아, 아프다. 이 정도로는 26골드. 붉은 가면을 먹었잖아요. 전투 시작 시 전체에게 약화를 일부여. 오, 어? 한 턴간 첫 턴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건. 어,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와, 약화를 미리 걸어놓고 시작한다? 나쁘지 않아. 존나 이득인데? 나쁘지 않아. 카드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이거 뭐야 폰멜 사격. 피해를 구주 카드 한 장. 이거는 아까 뭐 썼죠 저희가? 방어도만큼 피해를 줍니다. 얘는 강화를 해도 똑같네요 옵션이. 강화 안 한 것도 똑같았거든요 이거랑. 아니야 그건 1이었잖아. 근데 이거는 코스트가 줄었잖아. 아 0 된 거예요? 어 0 됐어. 0 코스트야. 나쁘지 않을지도요 이것도. 저희가 방어도 올리는 거 11짜리 스킬이 있어가지고 11딜 카드로 0코스트로 쓰면
맛있잖아요. 그치. 아. 가져갑시다.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몸통박치가 괜찮아 보여 저는. 몸박? 예. 몸박이 맞아요? 예, 맞아요. 몸박. 예. 왜냐면 어쨌건 방어도는 뒤로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거든요. 그렇죠. 상점 진행하시죠. 자, 상점 진행합시다. 일단 할인 카드는 무조건 가져갑니다. 38원에 8딜. 8딜.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걸 봐야 돼요. 유물. 근데 못 사요. 못 사는 거 보지 말자. 열받으니까. 대걸 세 번 섞을 때마다 에너지 두 개. 에너지 두 개. 아주 길게 싸워야 좋은 거예요, 저거는. 네. 비용이 X인 카드의 효과가 플러스 2만큼 증가합니다. X가 뭐예요? 0이에요? X는 뭐냐면 야, 여기 있는 X. 이거 X는 이게 뭐냐면은 X는 내가 에너지가 4야. 네. 그러면은 이것만큼 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비용이 4일 때 쓰면은 4장 얻는 거네요. 그렇죠. 네. 와, 근데 이거 변성 미쳤다 이거. 개상이 아니에요 이거? 근데 무색 카드가 그렇게 나는 너무 랜덤성이 심한데 변성이라. 얘네가 무색 아니에요? 그렇지, 무색. 네. 어. 근데 얘네가 그 공짜로 0코로 다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개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약간 저기 조커 카드로 남겨놔도 될 것 같은데요? 안 쓰면 그만인데. 변성. 네. 아, 손패가 너무 쓰레기여가지고 이걸로 조금 도박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손패가 다 좋아요 지금. 다 빌드업을 잘 해놨기 때문에. 모든 걸 버렸을 때나 좋은 거예요. 그게 리스크예요. 변성 너무 좋은데 이거? 저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아니 왜요? 자, 봐봐요. 변성을 썼는데 그 들어오는 4장이 0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1짜리가 있을 수 있어. 0, 0, 1. 아니요, 다 0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니까 0짜리를 0으로 쓰는 게 의미가 있어요? 막 2짜리, 3짜리 그런 걸 써야지. 랜덤이 너무 심하다니까, 변성은. 근데 0짜리 0보다 1짜리 0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개사기 카드 같은데요, 진짜로? 진짜 거짓말 아니라? 아, 사봐 그러면. 이거 말 안 돼요, 카드. 사? 샀고요? 네. 자, 60원 남았습니다. 뭔가요? 아, 포션이에요? 부메랑 칼날이나 하나 사죠. 부칼이요? 이거요? 네. 부칼 사요, 부칼. 부칼 빌드업을 시키기가 좋네. 부칼이 낫다니까. 공격 카드잖아. 공격 카드가 많으면 우린 좋아. 부칼 샀습니다. 네, 오케이. 나가, 이제. 진행. 다음 갑시다. 이거 던전 갑시다. 제발 이번에는 보물 있기를. 보물이나 유물을 주기를. 읽어. 불안한. 읽어요? 읽을 수밖에 없네. 읽어. 2를 읽고 3을 읽고 책을 획득하자. 얼마 읽은 거야 그러면? 16을 읽는데요? 근데 괜찮아. 책을 획득해보자. 네크로노미노콘. 매턴 처음 사용한 비용이 2 이상인 공격 카드가 두 번 사용된다고. 두 번? 그러니까 첫 턴에 약화 그, 약화 걸 수 있고 아니면 그 아까 저희 아까 그 저기 28딜짜리 28딜짜리 그거 두 번 들어간다는 거야. 저주 카드 많다는데요? 받을게요. 뭐 주는데 저주? 들어왔어 지금. 그 옆에. 이거 아니에요? 밑으로 내려봐. 뭐야? 그냥 손에 이걸 손패. 하나 들고 있는 거야. 손패 하나 그냥 버는 거 같아. 의미 없음. 쓰레기다. 크게 의미 없음. 저럴수록 변성도 좋아요. 쓸 게 없을 때. 그렇지. 상 또 나는 돈이 없네요. 왼쪽 가야겠죠. 왼쪽 가야지. 일반적이니까 상관없어. 아! 와, 도둑이네. 씨발년들. 변성 나왔다. 변성 떴다. 잔혹성 쓰지 말까요? 쓰지 마. 피가 많이 없으니까. 7, 이제 14딜. 변성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4코 변성이요? 네. 4코 변성이요? 써봐. 근데 이거 흘려보는 게 한번 올리우스인 것 같지 않나요? 그래. 세 장만 뽑는 거 그래, 그래. 나 11 방어도는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복하네. 포식은 뭐 어차피 못 죽이니까 이번 턴에. 변성. 잔혹성 쓸까요? 그래도 드로 한 장이 중요한데. 한 장 한 장이. P1.
써. 변성. 갑니다. 세 장 뽑습니다. 봐봐요. 말 안 돼요 이거. 이거 필요가 없는데. 족박 왔어요 우리. 형 데뷔. 봐봐 좋은 게 없잖아. 아 잠깐만 들어봤어요. 뽑을 카드 더미에서 무작위로 공격하도 되냐? 이건 지금 쓸 필요가 없는데? 그니까 셋 다 족박은 거라고. 일단 무작위 무작위 두 장 하고. 어? 폼 미쳤는데요? 오! 0코 7딜 폼 미쳤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돈 더는 거 약화. 아니, 폼 미쳤는데요? 뭐가 폼이 미쳐? 뭐가 폼이 미쳐? 이 미친 새끼야! 안 죽어요 안 죽어. 뽑을 카드 더미에서 무작위 내장으로 내장. 가져와봤자 코스트가 지금. 아니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뽑아 와가지고 맨 밑에 둬가지고 그 카드 비용 0이 된대요. 해. 데뷔는 괜찮네요. 이거 뽑아가지고 다음 턴 수비하고 이거. 잘 보세요. 이게 다 좋아요. 비용 0이 된대요. 0 일단 높은 거 높은 거 얘도 얘도 어때요? 빌드업 좋대죠? 이게 뭔 빌드업이 좋대? 맞아 이거 못 써요 공카드. 아이 턴, 보세 보세요. 네, 턴 정해 보세요. 아이 보세요. 안 아파요 1딜밖에 안 들어요. 알아 아는데 이 전판에 너무 못했어. 무색카드 변색 표 그 변성 폼 변성 쓰레기야. 보세요 이거 들어오잖아 이거 발기 들어왔어요. 네. 절대적 이거 어차피 방어도가 지금 못 샀거든요. 그래서 안 쓸게요 이거는. 어. 저희가 지금 방어도가 없기 때문에. 자 발기합니다. 발기해. 발기했어요. 자 힘이 3 부여되죠. 아 근데 이거 20빌 아프겠다. 존나게 아프죠. 우린 끝났다고 봐야 돼요. 일단 찢어 죽여야죠. 하나라도 덜 맞아야지. 못 죽인다 이거. 못 죽여요. 한 번의 변성으로 족박은 느낌입니다. 아! 와, 피 30 남았어. 저주 들어왔다. 대학살 떴어. 31딜인데. 피 어 힘 힘 4 얻어요. 몸풀기. 그럼 피가 7이에요. 힘 어 35. 35. 근데 피가 더 올라갈 걸 근데? 때 갖다 대면 49 36. 3.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 끝났어요. 어, 끝났네. 근데 어 죽는다 그냥. 아까 그 네크로노미콘 있었잖아. 어. 근데 지금 너무 피가 커. 왠 줄 알아? 피 35야. 클로스 라인 그거 아니야? 클로스 라인은 가져가는 게 맞죠. 피해를 14 주고 약화를 3 부여하는 건데. 그리고 두 번 쓰잖아. 네크로노미콘. 맞네 비용 2네. 그렇지. 어 휴직 못해요 저희. 좆된 거야. 좆된 거라고 내가 말했지. 자만하면 안 된다고. 자 강화 뭐 여기서 무슨 카드를 업그레이드 할 거야. 아 이거 나섰어 너무 변성이야. 강화된 무작 강화된 참을 수 없다. 미친 변성. 새끼다. 아, 변성 카드 산 순간부터 우린 족된 거야. 변성 말 안 돼요 이거 보여줄게요. 해봐 해봐 해봐. 이거 다음 엘리트 몹인데? 우린 네. 끝났어. 이번 판이 끝났다. 장담할게요. 네, 잡을게요. 네. 약화 약화 약화. 자 몇 딜이죠? 자 이거 이기면 저 10만원 드릴게요. 총 몇 딜이죠? 아 10만원 드릴게요. 진짜 이거 10만원 드릴게요. 총 19딜 19딜. 자 해보세요 해보세요 19딜 해보세요. 해보세요. 19딜. 이번 판이 끝났어요 씨발로마. 네가 변성 가져가는 순간부터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19딜이라 그랬어요? 10만 드릴게요. 일단은 아 대학살 한번 써야 되는데. 아 이거 조커 카드인데. 이거 네크로노미콘 두 번이잖아. 두 번 들어갔지 대학살. 28. 28 곱하기 28 몇이야? 56이야. 56이야. 그러니까 쓸 건데 발기를 쓰고 쓸 거냐 아니면 발기 쓰고 써야지. 수비를 올릴 거냐 그 생각하고 있어. 발기 안 써도 한 명 죽일 수 있어요 56딜이면. 그러니까. 그래서 좀. 생각을 하고 근데 노예 관리자가 조금 빡세 보인다. 예요. 어. 발기를 쓰면은 그래도 한 방에 갈 텐데. 맞죠. 왜냐면 전 아 그러니까 지금 써도 쟤는 가. 아니 이거 수비를 쓰면 아예 1딜도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앉혀 맞을 것이니까 앉혀 맞을 것인가 한 명을 죽이느냐. 자 말씀드릴게요. 대학살 쓰는 게 무조건 이득이죠. 아, 대학살 무조건 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발기를 쓰느냐 구도하기 구도하기 5는 14. 14 더하기 5는 19. 19 딜 쳐맞으면 당신 피 존나게 깎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죽이는데 네. 발기를 쓰고 가운데 걸 죽이느냐 대학살을 그냥 깡으로 쓰고 수비를 올려서 나머지 14딜을 덜 받느냐 이걸 생각하고 있다고요 지금. 뭐가 좋을지. 아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얘가 나중에 존나 열받을 것 같거든요 관리자가. 맞죠? 그래가지고 일단 발기를 쓴 다음에 관리자를 죽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작업업 죽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5랑 9딜을 맞으니까 3밖에 안 달아요. 네, 3딜을 맞더라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아 격돌 못 쓰네. 격돌 못 쓰는 게 진짜 크다. 그쵸. 몸풀기 힘을 4 업그레이드 시켜서 몇 딜 들어가죠? 12. 12가 딱 들어가는 거죠. 약화 들어갔는데 얘는 그러니까 얘가 나를 공격할 때 더 덜 들어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약화라는 거는 제가 걸린 건데요? 맞아요 그게? 봐봐 줘봐. 자 지금 나한테 뭐가 안 좋은 게 들어가 있어? 아 근데 아 힘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그렇지 상세가 되는구나. 그렇지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 다 때려야지 뭐 어쩔 수가 있나. 맞아야지 20딜. 잘 쫄리시죠? 침만 줄 것 같아서. 아니요 아 당신 이번 판이 끝났어요. 끝났다니까? 네가 그 변성을 고르는 순간부터 꼬였다고. 보여드릴게요. 네가 변성을 고르는 순간부터 꼬여버렸어. 보여드릴게요. 망했어. 보여드릴게요. 해보세요. 이거 잡을 수 있으려나. 아 절로 들어가면 안되지. 이거 좀 쓸까 그냥. 12대 16이니까 1딜 맞지 뭐. 다음 턴 얘 죽는데요? 10만 주세요. 10만 주세요. 50까지 써야겠다. 11이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하수인 아니에요? 하수인 아니에요. 한수인이랑 안 돼 있네. 변성까지 써드려요? 아무튼 해봐. 내 말은 그 말이 아니었잖아요. 주시라니까요 빨리. 병속의 폭풍 뭐야? 무슨 유물이야? 파워 카드. 뭐 이것도 뽑는 병속의 번개 이걸 비싼 카드네. 어. 피총이 나오네. 첫 턴에 뭘 가져갈 것인가? 방어를 얻을 때마다 무작위 적 7회 피해. 근데 이게 네크로노미콘이랑 같이 섞이면 이게 공격 카드가 아니잖아요. 공격 카드만. 아 공격 카드만이네. 발기가 맞지 않나요? 발기 엘리서는 이제 소멸. 아, 10만 주세요 빨리. 이거는 내가 딱 말씀드릴게요. 제가 당신 와 절단 1콘데 적 전체 11피해? 미쳤다 이거. 미쳤다 폼 미쳤다. 근데 제가 좀 아 10만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당신 피가 18이에요 아, 휴식도 10만. 못해요. 아 10만 주세요. 어! 됐어요. 이거 어디 갔냐. 포식 가 포식. 아니, 포식이 낫지. 아까 그 강화 돼 있는 거였나? 응. 포식. 선의 색깔. 포식 가야지. 포식이 왜 데미지 2밖에 안 올라가는데. 체력이 4 올라가잖아. 1인데요, 뭐. 10딜. 3에 4번. 이게 경로가 맞는 거 같은데요? 경로가 맞아요, 이거는. 경로가 맞다고요. 해 봐요. 아 근데 최대 피가 올라봤자 지금 의미가 X도 없다. 이거 뭐가 좋은 거예요? 우름표? 잠깐만 우름표 다음에 가자. 이거 어 이거? 보물 얻자. 다시
어? 전투시작 가시 3 어슴. 반사네. 반사. 반사 피해. 이거 뭐 근데 그래봤자 의미가 없는 게 지금 피가 뭐죠? 18이라고 물음표 가서 새끼야. 피 쳐주세요. 물음표 형님 피 쳐주세요. 시작. 돌림판 돌리는 거야. 피가 피를 이거 이거 전부 그거야. 그 유물 다 좋은 거예요? 어 유물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 돌려 밑에 어 돌림판 피 채워주세요. 야! 좋댔다. 뭐냐? 안 좋은 거 같은데요? 보라색은 보통 저준데. 아 씨발 아니 씨발 네톤 종료시 저거 들어가면 좋댄다 너. 들어갔어 이미. 망했어 이미. 아, 저 무조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형 때문이에요, 아, 형이. 아, 너 때문이야. 여기 가라고 해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너 때문이야. 이번 판 끝내면, 이번 판 이기면은 저 10만 드릴게요. 아니, 씨발, 아까 준다면서. 아까 준다면서. 당신 네크로노미콘의 저주까지 걸렸어요. 막히지 않는 공격은 뭐예요? 그러니까, 막히지 않는 공격이라는 거는 14를 넘으면. 14를 넘으면은. 사망시 취약을 보여한다. 이 새끼를 패 죽여야 될 것 같은데요? 포션도 있어요. 아 얘는 쓰기가 싫은데. 포션도 있어요. 포션 12시 방에 포션 이거 있죠? 이거 소멸이에요 소멸. 그 옆에 원하는 만큼 없애는 거지. 네. 손에 있는 카드를 원하는 만큼 소멸시키니까 네크로미콘 나오기 전에 아까 그 카드 받았을 때 그때 쓰면 되겠다. 그 저주 카드 턴 넘길 때마다 2씩 적이 된다는 거. 이거 뷔페 사용 불가네. 얘 소멸시키면 되겠다. 얘는 같은데. 무조건 소멸시켜야지. 일단 발길 한번 쓸게요. 지금 딜을 못 넣지만 지금 코스는 많은데 발길 한번 쓰고요. 그런 다음에 흘려보내기. 이코 아 나와라. 이런 거 뭐 수비 올린 다음에 16이죠? 16딜 넣을 수가 있어요. 16딜. 얘한테 줘야 안 맞죠 이거? 저는 하수인아 그지 그게 맞지. 네. 얘한테 줘야 안 맞지. 황금 갑옷 턴 종료 14니까 미리 깎아놔야 된다. 얘를 다음 턴에 죽일 수 있을까요 근데? 얘를 좀 미리 죽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나쁘지 않지. 그러면 하수인부터 죽이죠 그냥. 그렇지. 네. 의미 없고 이거 장성 이거 안 쓸게요 들어오는데. 피가 계속 잃잖아요. 그렇지. 피흡이 안 되는데 지금. 피가 너무 없어서 끝났어. 너무 좋은 쪽으로만 네가 굴렸던 게 그게 너의 패착이야. 아 지금 힐 카드가 없어서 그래요. 대학살 떴어요. 이거 적용 안 되죠 이제. 매턴 처음이니까. 매턴 처음 아직 2짜리 이상 안 썼잖아. 2짜리 네. 공격 카드를 쓸 때야. 지금 대학살 두 번 쓸 수 있다고요. 바보야. 오케이. 이거 격돌로 쓸 수 있다. 강타 치고 대학살 쳐가지고 왕 잡아. 그 다음에 격돌로 하수인 잡으면 끝나는 거지 임마. 잠깐만요. 나 강타 이거 맞는 것 같긴 해. 그렇지. 아 강타 두 번 들어갔잖아. 야! 강타 두 번 들어갔잖아. 그래도 대학살 써보세요. 아니 나 턴 돌려줘 이거. 턴 돌려줘. 그래도 격돌로 죽일 수 있잖아요. 아 이게 맞아요 근데? 맞지. 굳이는 맞잖아요. 쳐 맞아야지 뭐 어떡해. 아니 이거 저거 격돌 안 썼으면 다 죽일 수 있어. 쳐 맞아야지 어떡해. 뭐 한 턴에 다 못 죽여 한 턴에 바보야. 또 보시. 포식 어차피 못해요. 하수인이라서 못 먹어요. 이게 왜 하수인이에요? 아 하수인 아니구나. 아 하수인은 그놈이 죽으면서 파생된 애들. 힐 스킬 좀 주세요. 필요 없고요. 지옥불 있네. 네가 좋아하는 지옥불. 아니 이거 리롤 없어요? 리롤 없어요. 망했어요. 당신 2막 보스까지도 못 갑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지옥으로 갑니다. 보여드릴게요. 10만 주세요. 이겼어요. 아니 정말. 어떻게 10만 주세요! 지옥불 나왔죠? 지옥불 몇 장이냐 이거? 1, 2, 3, 4, 5 5장 이거 두 번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5장이니까 5에다가 10 죽일 수 있겠다 이거. 죽여봐. 이거 한번 하고요. 발화를 쓰고 쓰는 게 맞냐 아니면 그냥 쓰는 게 맞냐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 이거 죽자. 해봐. 이 코스트예요 그리고. 해봐. 왜 한 번밖에 안 들어가? 왜 한 번밖에 안 썼던 거 다시 돌려봐봐. 이거요? 이거요. 그 밑에. 그냥 쓴 거예요. 쟤는 소멸된 건데요? 버린 카드는 아
끝났다니. 나 15D를 맞는데. 아니, 심어주세요 일단. 아니, 당시 끝났어요. 다 소멸시켜버렸네, 나의 카드들. 대학살 떴다, 끝났다. 이거 두 번 들어가나, 이거? 일단 10만 주세요. 일단 10만 주세요. 끝났어요. 톡톡 보죠, 민첩. 뭐 이렇게 한터 내 말. 어? 저거 이제 4면 너 코스트만 5, 4, 20. 어. 20을 전체로 때려버린다. 소용돌이. 어. 이거는 쫄보기 때문에. 아, 몬스터? 물음표? 몬스터? 자, 몬스터를 만나고 저기를 갈 것이냐. 근데 민첩 카드가 있기 때문에 강화보다는 몬스터를 만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10만 주세요. 아니, 아니 이거 2막, 2막이잖아, 2막. 아니, 이 사슴 불도 좋댔네 이거. 절단 나왔고 일단. 바라를 쓰고 절단을 쓰면은 야무지겠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일단은 흘려보내기로 도로를 먼저 합니다. 아, 씨발. 발기합니다. 발기하고 자동통 씁니다. 어차피 피일 달아봤자 의미 없어요. 자, 절단 씁니다. 14딜 처음이겠죠? 타격까지 14딜, 14, 20. 어딜 때려도 상관없어요. 14. 10만 주세요. 자, 민첩 카드 쓰세요. 당신 이제 쳐맞으면 이제 좆됩니다. 방어도 지금 방어 스킬이 없었어요. 이거 11개짜리 말고는. 이거 개 처맞거든요, 이번에. 아, 필 달아 보였다. 방어도가 없어요, 지금. 벽돌 이거 공격 카드 다 공격이에요. 올공, 네. 벽돌 공작 쓸 수 있어요 일단. 올공 17인데 벽돌 치도록 하는데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은. 지금 내가 지금 쓴 효과가 지금 이거밖에 없죠, 발기밖에. 계산 좀 해볼게요. 3딜을 또 줄 수가 있단 말이죠. 일단 격돌을 20딜 20 17 17에 9 32. 아, 좀 애매하네. 나 북할부터 씁니다, 얘는. 갑시다. 3개 쓰는 게 맞아요. 북할부터 갑니다. 14죠? 포식하면 맛있겠어요, 안 맛있겠어요? 맛있죠. 네.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나 봐요. 자, 그리고 17에 10, 17에 14면 딱 좋은데 3. 3 주네, 3. 그러면 12. 12에 29. 아, 한틱이 부족하네. 한틱이 부족해요. 취약에 17에 28. 어, 되겠는데 이러면은. 두 번 들어가네. 맞죠? 뚱뚱. 아, 3이 나서 진짜 아쉽다 이거. 이거 취약 적용 안 되나요? 어, 4 되네. 3, 되네. 4. 4. 10만원 주세요. 아니에요. 10만원 주세요. 변성 갈까 가요? 한번 가요? 변성 가요? 소용돌이. 변성 가요? 변성 가봐. 변성. 몇 장을 가져오냐? 전략의 전체. 와, 씨발, 네 장을 뽑는다고요? 적 전체 15! 강화! 씨발, 강화! 와, 조싹이네 이거. 변성 뽑는 순간에 당신 좆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눌러. 아, 나 에너지가 없네요. 좆됐는데. 나 칸 뽑아봐. 미친. 칸 뽑아봐. 어, 좆됐는데요? 아이 씨발, 좆됐잖아. 그러니까 여... 미친 놈이야. 아니야, 반사딜. 택 하고 이제 죽습니다, 그냥 때리면서. 잘 가. 피를 봐, 네 피를. 난관 극복 좋다. 방어가 너무 없으니까. 네. 이거 있는 카드는 난관 극복 너무 좋다. 지금 난관이에요 지금. 물음표. 에라이 씨발. 아이 씨발! 약화에다가 오케이. 자, 일단 발기 한번 할게요. 여기서 한번 이제 흘려보내. 진짜 개미 목숨이다, 개미 목숨. 흘려보내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맞죠? 도로 안 보고 클로스 라인. 클로스 라인 두 번 들어가죠 이거. 띵.
띵. 약화 6 걸었어 지금. 네. 폼 미쳤다. 장소 안 쓸게요. 피가 없어요. 째려보기. 오잉? 어? 씨발. 좋됐다. 비용 무작이다. 이거 변성 써야지 이러면. 이걸 변성 써야지. 이거 어떻게 쓰냐고 이런 것들을. 고. 이때 나오는 게 변성. 만병통치약. 인공물 뭐예요? 인공물 아까 그 나한테 안 좋은 효과 걸어줄 때 막아주는 거. 그게 인공물이야. 무적이 세 카드 중 하나 선택해. 이번 턴도 그 카드 변경이 된다. 좋다. 발견. 오? 씨발. 방어. 좋대는데요. 방어도 18? 나 만통 쓰고요. 직감 쓰고요. 직감 쓰고요. 비용 0이에요 이거. 오 씨발. 방어도 많이 올리면 뭐 할 건데. 어차피 안 맞잖아. 힘 올리는 게 좋겠다. 어 카드 한 장 어차피 이번 턴에만 쓰는 거니까 바로 써가지고 0코스로 힘 올려 놓는 거 지금. 어때요? 넘기세요. 폼 미쳤다. 변성 존나 좋네요. 할 거 다 하고 갔어요. 간지러. 이 아 코스트 이거 혼란 왜 안 없애줘 이거. 좋겠네. 0코스 타격은 잘 쓸게. 힘을 졸라리 올려버려. 아 근데 부패 이거 X같은데요? 이 딜 맞는 거 좀 그런데. 그러면 저기 없애버려. 근데 이거 PAE가 방어도우도 적용되죠? 근데 저 부패를 없애버려. 아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적용이 된다면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난 15딜? 15딜 이가 방어도 적용되면은 피 안 달아요 어차피. 6딜에 적용돼 2딜이니까. 적용돼. 오케이 그러면은 되네요. 간지럽다. 포식 나왔죠. 포식으로 마무리 찾으면 되겠다. 아 격돌이 2코인 게 조금 너무 열받는데요. 와 수비 3코? 미쳤나? 이거 두 번 들어가나요 혹시? 안 되지 아까 썼잖아. 한 번만이에요? 매 턴인데요? 어, 매 턴이네. 네. 어 매 턴이야. 일단 써볼게요. 어 두 번 들어가네. 이러고 끝났네 그러면.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나봐요. 피 98이고요 점점 피를 채우네요. 광신자 포션. 의식을 1 얻습니다. 턴 종료시 힘을 얻습니다. 아. 이거는 계속 힘이 올라간다. 아 초반에 빨아 좋다. 어. 보스방이 빨아야겠다. 어 1코스트 맞네. 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철파가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클로스 라인 너무 무거워요. 2코가 너무 많아가지고 무겁습니다. 갑시다. 자 이거 아무데나 가도 되죠 이거? 상관없죠. 이 당신이 보스에게 쳐맞아 뒤지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10만 주세요. 자 10만 드릴게요. 이거 10만 진짜 2마 깨면 10만 드릴게요. 2마 깨면 보스 한 마리 나온다고요? 한 마리 단 한 마리. 근데 피가 400씩 막 이래요. 보시면 필요 없을 것 같고. 어 이거 조금 큰 적이 될지도. 사열이 사열이 폼 미칠지도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아니 씨발 420이요? 일단 포션부터 빨리 까세요. 섭취 이것도 까야 되나요? 방어도 올리는 게 없어가지고 안 깔게요. 알아서 하세요. 턴 종료시 1차나요. 방어카드 많이 쓸 때 빨아야 좋은 거고 소멸시키는 거고. 지금 굳이 소멸시키는 상황 좀 빨게요. 그리고 일단은 네, 흘려보는 게 한번 쓸게요. 들어 부패 떴다. 부패 지워줘야지. 이거 그러면 포션으로 부패 지우세요. 잠깐만요. 원하는 만큼 소멸이죠. 그럴 땐 바라 쓰고 타격 친 다음에 네, 친 다음에 지금 없앨게요. 쓰세요. 섭취. 그리고 둘 다 없애버려. 꺼지세요. 왜 안 쓰신대요? 저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아이씨. 턴종. 딱이 쳐맞았죠? 취약 바로 막아버렸죠? 24딜이요? 어. 네 좋아하는 변성 떴다 이 개새끼야. 잠깐만요. 변성 지금 쓰면 좋대요. 변성의 랜덤성에 대해서 이제 알았지. 아 방어도 15? 24? 이거는 변성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가봐. 아 조금 맞더라도. 근데 변성을 지금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써야 될까? 그냥 이번 턴에 넌 끝났어. 바꾸니까 민첩 변성을 지금 쓰는 게 아니에요.
민첩 수단 가. 일단 포션부터 먹어. 포션 먹고 나 이번에 다 할 수 있어야지. 20딜인데 끝났어. 너 24딜 들어오는 건데 어떻게 하려고. 천둥에다가 대학살 쓰고요. 도망 들어가죠. 자, 거의 96딜 넣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포션 빤 다음에 난방극보 가면은 18방어도 오케이. 이러고 천종량 6딜! 단 6딜을 맞는다! 또 18딜. 18딜 이거 어떻게 버틸 건데? 기다리세요. 딱 기다리세요. 소돌 일단은 경로 쓰고요. 경로가 뭐죠? 경로가 뭐예요? 피해를 줄 때마다 방어도 줄 때마다니까. 이거 탁탁탁 하면은 이거 쓰면 탁탁이지. 이거 쓰면 20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20을 잠깐만. 40이지. 5 곱하기 4. 40이지. 4번이잖아요. 그래서 데미지 40인데. 어. 피차 이게 방어도가 20이 올라가는 이 말이죠. 20 올라가지. 확실해요? 탁탁탁이지. 어서. 확실해요? 확실해. 오케이, 확실해. 쓰고. 확실하죠? 어, 해 봐. 꿍꿍꿍꿍 하고 너는 꿍꿍꿍꿍 하면서 10 올라간대. 어, 뭐 어쨌건 그냥 끝났잖아. 이게 베스트였잖아. 좋아요. 아프다 이거. 피가 지금 7 남고 여기서 피 1 남겠는데? 아, 1 달고 6.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씨발! X번이라는 거는 에너지 유수야. 4번. 4번 쓸 수 있다는 거지. 다행이다. 안 때린다 이번엔. 고마워. 안 때려줘서 고마워 친구야. 3구 27 18. 안 때리는 거죠 이거? 꺼져 개새끼야. 다음 턴에 막 아, 실수? 어 오케이. 경고하는 거야. 조까 죽으래. 48대? 이번에 끝나야 한다. 잘 가세요. 절단.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잘 가시게. 아 씨발. 네가 변성을 뽑는 순간부터 망했었어. 변성을 썼어야 되는데. 뽑나? 10만 주세요. 끝났어. 10만 원 주세요. 끝났어. 이마 끝날 때까지라 그랬잖아. 이거 지옥불 떴어야 된다. 끝났어요. 들어가세요. 첫 판 쪽으로 알프가 잘했어. 근데 난 산막을 보통 깨거든. 신입판 이것도 쓰려고 해도 이거 이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나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이거 게임이. 당연히 말 안 되지. 맞으세요. 죽이세요. 가세요. 뭐 한 번 살아남는 그런 유무는 없네. 이씨. 아! 네가 얼마나 그 여기서 너의 성격이 나오는 거야. 너가 얼마나 미련했는데. 그러니까 너는 그냥 오 좋네 이것만 가야겠네 이래놓고 그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은 거야. 너는 변성을 가는 순간 망했던 거였어. 변성이 얼마나 정확한데요. 변성은 좋지 않아. 너무 아쉽다. 그죠? 아쉽죠? 하지만 새로운 캐릭터를 얻었네요. 바로 사일런트라는 녀석을 얻었네요. 이 자식의 유물은 뭡니까? 첫 턴에만 두 장의 카드를 추가로 뽑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이언 클레드로 3마까지도 못 가봤기 때문에 당신은 족밥입니다. 저는 아이언 클레드로 3마까지 매번 갑니다. 많이 했잖아요. 저 첫 판이에요 이게. 첫 판 한 거 치고는 이마까지 나쁘지 않았다고 봐. 근데 좀 무모하고 좀 무지해. 근데 원래는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지랄 랜덤성을 많이 보여줘야 돼요. 지랄 도박을 지랄하지 마세요 알프씨. 알겠습니다. 당신은 유사 인류예요. 아니야! 나도 사람이야.
좀 이런 말 좀 약간 그 이런 말이 좀 너무 씹덕스럽겠지만 이런 말 딱 말씀드릴게요. 랄프는 당신은 실패작이야. 당신 실패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대답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웃겼다. 근데 이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재밌을지도 몰라. 이거 약간 덱빌딩 게임 설명회라고 해놔. 이거 유희랑 얼굴에 다 합성해놓을게, 그런 거. 그리고 아 그냥 덱빌딩 설명회 하지 말고 IQ IQ 몇 이하 클릭 금지. IQ 몇 이하 클릭 금지. 재밌죠 게임 이거. 슬레이더 스파이어 어땠어요? 괜찮지? 약간 파볼만한 게임이지. 이거 여러분 모바일로도 있어요. 이거 모바일로도 있음. 모바일로 하면 이거 근데 진짜 시간 잡아먹는 게임이야. 이미 스팀러들은 이미 씹고 뜯고 맛보고 다 즐겨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스파이더맨은 아까 낮에 했었고 뭐 이제는 좀 FPS 게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예. 저희가 조금 피곤하긴 한데 FPS 게임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 예. 그리고 오늘 휴방하죠 그냥? 그게 맞지 않나? 예. 아니 FPS 게임을 좀 하긴 해야 돼. 총 쏘는 걸 좋아하는데. 게임 이름 슬레이더 스파이어. 재밌긴 하네요 게임. 형이 전에 침대에서 하고 있을 때 뭔처럼 쓰레기 같은 게임을 하지? 그 생각했는데 재밌지? 네 재밌긴 하네. 너 근데 넌 저 산막 못 갈 거야 랄프야. 네 지능으로는 제가 IQ가 3 정도. 너 저 산막 보스가 얼마나 빡센 놈인지 네가 안 느껴. 네가 몰라. 산막 보스를 깨본 사람은 알 거야. 산막 보스까지 가기가 얼마나 빡센지. 예. 저는 아시죠? IQ 150 넘는 사람이라는 거. 예.